진삼국대전 도. 뭐라고요? 진삼국대전 도.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 물론. 자네의 장인이신 브라크. 브라크. 뭐라고요? 젠 삼국대전 2. 뭐라고요? 장인이 장인이시. 진 삼국대전 2를 밑에서 일하고 있지. 자네는 계획대로. 또 자네가 진 삼국대전 2를 재밌게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삼국지를 잃게 되겠지.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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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켜? 이래라 저래라야. 김 말 잘 들어. 자네의 장인이신 두십니다. 시작하시죠. 시작하는 건 내 맘이에요. 시작하는 건 네 맘이 아니고 네 맘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맘이지.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 진 삼국대전 2입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게임이죠. 어떤 진, 점이 지금 굉장히 그 진삼국대전 2 앞서서 네. 네. 진삼국대전 2 전문가 네. 조우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진삼국대전 2 어떤 게임이죠? 자, 진삼국대전 2는 예.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예. 카드를 뽑아서 전투를 하고 예.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게임인가요? 안 놀라운 게임인가요? 놀라움 그 자체다. 그 자체다. 네. 안 놀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놀라면은 글쎄요. 도계자 하세요. 제가요? 네. 하라면 해. 하라면 떼. 하라면 해.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 공룡끼리 박치기 한데. 나는 아니야. 난 털대머리 공룡이야. 털대머리 공룡. 아니 얘가 최신 학설을 반영한 거예요. 네. 그 깃털이 있었대. 공룡이 깃털이 있었대. 공룡이 사실은 파충류처럼 매끈매끈한 게 아니고 이거 난 옛날 학설이고 이게 네. 최신 학설. 그 조류처럼 깃털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 북슬북슬했대. 형은 구세대. 나 옛날 구세대 박쥐 공룡. 나는 신세대 박쥐 공룡.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진삼국 대전 2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레벨이 1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어떤 클라이언트께서 네. 좀 배려를 해주셨죠. 배려를 해서 네. 좀 올려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 금 이 재화도 잔뜩 넣어줬어요. 엄청 넣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네. 이게 영지, 천하, 낙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영지로 보면은 자기 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마을 꾸며가지고 하는 류의 게임 많았잖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 뭐 이런 거. Heroes of Might and Magic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채취를 해. 채취를 해서 또 이거 성벽도 원래 아까 불 타고 있었는데 내가 아까 고쳐놨거든. 레벨업도 레벨업을 하면은 방어력이 올라가. 돈이 없어.
레벨 아 17이 필요해. 17. 유저 레벨. 17. 유저 레벨 우리 31인데. 그거 다른 거. 이거랑 다른 거야. 본 본청 레벨인 것 같아. 아하. 관저. 보통 관저를 올리면 해결이 돼요, 이런 거. 보호 안 되네. 아무튼 이런 거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천하로 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성 있죠. 월드맵이야. 월드맵에 내 땅이 있고 여기 도적들도 소탕하고 명륜 진삼갈비 진삼국대전 투기 때문에 명륜 진삼갈비가 길드가 원들이 이렇게 있죠. 아 세력이야 세력. 쳐들어가서 약탈할 수도 있고. 아 아까 보호 떴죠. 아 네네. 내 성 공격 못 받도록 네. 캐시템을 써서 보호할 수도 있어요. 아 저거는 필드몹 같은 건가? 어 네. 그러네. 황건군 이 레벨. 이거 황건 감수성이 있죠. 황건 적이라고 안 했네. 적이라고 하면 안 돼. 황건 감수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쳐들어가고 파밍도 하고 해가지고 내 세력을 늘려서 병사도 키우고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는 거. 좋네요. 네, 이런 게 있고 낙양으로 가면은 낙양 수도죠. MMORPG처럼 내 아~ 캐릭터를 또 육성할 수가 있어. 장군들을 육성할 수. 이게 나야? 아니요, 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병건이. 이병건이에요? 예. 네. 아 잠깐만. 불사 좀 어떻게 볼 수 있어? 정보 좀? 여기 있어요. 이게 저요. 요거 여기. 야. 이게 내 장수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일러스트도 처음에 시작할 때 고를 수 있다는 거. 이런 느낌이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병사들을 늘리는 거죠. 네. 장수들도 덱을 짜는 거고. 음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혼종이다. 재밌는 요소를 다 집어넣었다. 혼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보통 안 좋을 때 쓰는 표현이고 네. 좋을 때 쓰는 거야 혼종. 그 악몽의 융합체가 안 좋을 때 쓰는 건가? 악몽의 융합체가 안 좋은. 아 혼종이다. 좋다. 하이브리드. 아 그래요.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 선물. 아 맞아. 아 어휘력이 왜 그래요? 혼종이야.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 선물 세트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올스타전이다 게임에. 아 올스타전이다. 네. 막 이렇게 막 전주 비빔밥이다. 어 킹주 비빔밥이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죠 유저들이. 유저들. 그래. 다 인사 한 번씩 하면 된다. 그럼 뭐 여기 지나갈 때 뭐 이렇게 뭐 경비병? 경비병하고 말을 걸 수도 있어. 나도 한때는 너처럼 꿈으로 가득 찼어. 아니 경비병 옷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경비병이 되게 좋네 옷이. 너무 잘 생긴 거 아니냐고. 이게 병사인데. 거의 그냥. 오 이거 뭐야? 잠깐만. 뭐야 방금 뭔데? 잠깐 뭐야? 어? 뭐야 세 명이? 뭐야 무슨 챌린지 하나 봐. 옛날에 그 오락실 삼국지 하면은 그 세 명 여자 세 명 나오는 스테이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사라졌어. 소저가 갔어. 이런 이렇게 사실 이거 뭐 일러스트만 보면은 조자룡이죠. 낙양 수비군이라고 안 써져 있고. 조자룡이라고 써 있어도 믿죠. 당연히 믿어. 조자룡이구나 하지.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조순. 뭐 그 뭐지? 마초 느낌도 있다. 그죠? 아니 마초는 그 호랑이 가면이 좀 약간 정형화돼. 아 맞다 여기. 호랑이 가면. 서량의 마초. 호표기 대장 조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믿을 법해. 이거 뭐 또 누구야? 어? 국이. 강유. 강유 느낌도 있지. 이 정도에도 이 정도에도. 뭔데 여기 자꾸 지나가? 여기 핫플레이스야? 뭐 걷고 싶은 거리야? 그런가 봐. 뭐야? 여기 자꾸 지나가? 뭐야? 걷고 싶은 거리인가 봐 여기가. 낙양에 걷고 싶은 거리. 여기 이게 하품. 저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예. 이게 스토리를 진행 뭐 상점이나 이렇게 가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제 뛰어가는데 아마 그 뛰어가는 그 길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아 이게 이제 뭐 이런 걸 누르면 동탁과의 결전 누르면은. 네. 간다고 이제 자동 길 찾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갈 그 길인 것 같아. 네. 이러면은 이제 그 플레이스로 네.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네. 스토리를 따라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오. 원래는 처음부터 하진 때부터 하는 건데 레벨이 지금 31로 올라가가지고 동탁과의 결정까지 올라갔어. 현재 연합군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연합군이 철수하던 와중에 수령군의 복병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재는 우리만 하면 돼. 동탁의 간교한 계략에 빠졌군요. 연합군은 와이드여 낙양으로 돌아간다고. 이건 내가 돼서 내 대사야. 아, 이거 유인데 잘못 나온 것 같아. 아, 유가 사실은 이제 그 공손찬한테 이제 좀 제거가 되거든요. 네네. 공손찬이 너무 시간 방지게 굴어가지고 네.
저자를 제거해라 했는데 제거 당했어. 세력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근데 유의 그 특징이 뭐냐? 실력과 나 그 인망이 높았는데 걔를 제거하면서 공손찬이 좀 약간 악명을 떨치게 되죠. 조조 옷 좀 보세요. 정말 화려하다. 조조는 이거는 사실상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해도 마법사라고 해도 믿어요. 아기 복장이 약간 그 퓨전 판타지 같네. 예, 멋있다. 허창 생텀의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해도 믿을 정도. 맞아, 허창 생텀. 파견해 성 밖에서 공격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탁은 반드시 여포를 내보내 방어하겠지요. 여포를 이거는 이제 삼국지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네네네. 동탁을 밀어내느냐 마느냐의 싸움. 거기서 그렇죠? 이제 유관장도 처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죠. 네. 후원은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후원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좀 조조의 그 정형화된 그 간교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아직은 젊은 조조. 조조도 처음에는 막 완전 야심차게 행동하진 않았어. 처음엔 그렇지. 한 나라의 그 좀 충신 속성도 있었어. 왜냐하면 동탁을 암살하고 장수, 막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그 문지기 할 때 엄청 규율 깐깐하게 해가지고 막 그런 13시 그 아제비를 처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FM 장교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 번의 어떤 그런 한 나라의 충신 행동을 했는데 충의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 이 나라는 끝났구나 해서 이제 좀 돌변해서 이때는 군웅 느낌일까 한 나라의 충신 느낌일까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탁과의 결전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옹중매복 해가지고 여기로 갑니다. 자 상대방이죠 저게. 예. 상대 장수죠. 예 장수의 휘하 장수예요. 근데 이 장수는 사람의 장수고 이 뒤에 장수는 장군이란 뜻이에요. 네 장수의 휘하 장수가 다른 장수예요. 아셨죠? 네 우리 부대 정비 한번 하고 가죠. 부대 정비를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부대를 먼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바로 전투 들어가면 되나?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보죠. 최단으로 깬 사람을 어떻게 깼는지. 아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아예 볼 수 있다고? 네. 아~ 이런 덱을 짰고 어떻게 해서 최단으로 했는지 그 좀 약간 굿 플레이를 볼 수가 있어. 와 와 멋있는데 이거? 묘략 죽었어. 야, 진을 짜서 간다는 게 고무적인데? 근데 고무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조절을 죽여라! 조절을 죽여라! 장수 보면은 뭐 같아요? 장수요? 마초 같아. 일러스트. 아니 일러스트가 다 상... 아니 다 마법을 쓰게 생겼어. 일러스트를 너무 다 공들여가지고 사실상 좀 장수는 비중이 없는 앤데도 뭐 누구죠? 전위에요? 이게 그거죠. 나중에 등에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았던 녀석인데 관역을 그려놓은 거죠. 여기다 써라. 관역이다. 이게 사실은 그 뭐라고 그러죠? 아 여기서 죽네요. 복선. 으악. 바로 죽네. 지연이 되게 안 아타까워하는 것 같은데. 지연이 그래서 전투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냈네. 그냥 혼자서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뭐요? 나는 다른 사람이 잘한 거를 관전하려고 했는데 영상 보기를 하려고 했는데 깨버렸어. 왜? 그것은 나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기분 좋다? 10회 속탕.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깨버렸어. 지금 우리가 이겼어? 네 놀랍게도. 아 소탕 완료라면 경험치와 재화를 받을 수가 있죠. 아, 우리 부대 좀 한번 좀 보면 안 돼요? 네. 우리 누가 시작했는데 우리? 덱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덱이 기본적으로 네. 좀 넣어주셨어. 이쁜 거를. 아, 좀 센 애들로 누가 있나 한번 보자고. 아, 황월령. 황월령이면은 황월령 누군지 아세요? 황월령. 아니 좀 난 생소한데. 제가 양의 아내.
다재다능하며 개체기능하다. 그 보통 이거는 삼국지에서는 등장은 안 하는데 소설에서는 2차 창작에 제갈량의 아내가 뭐 약간 추녀를 묘사되지 않아요 보통? 추녀로 묘사도 되고 네. 추녀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녀였다. 아. 라고 묘사도 되고 공통적인 묘사는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 정도였다. 그렇다. 아. 그러니까 로봇 공학의 시초죠. 아. 유비가 이제 그 약간 밀리피센트 삼국지의 밀리피센트? 밀리피센트. 밀리피센트 마나스톤. 마나스톤. 그 유비가 네. 그 실제로 지금 거기 사천성 그 거기서 네. 신발 그 산업의 선구자격인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사천이면 지금이 촉지방, 예. 아, 옛날에 촉지방이 이제 예. 지금 포함돼 있죠. 예, 익주가 예. 포함돼 있는 지역이 이제 사천성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신발 산업의 거두로 모셔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비가 가자마자 원래 그 뭐 비단이나 천 이런 그 산업이 이렇게 활발했는데 거기서 더 훨씬 발달이 됐다. 또 돗자리 따던 짜던 그게 있어서 가락이 있어서 네. 네. 노하우를 좀 전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 것처럼 로봇 공학의 거두는 황어령이다. 그러면 지금 이 카드에서 왼쪽 위에가 이제 위촉 5 중에 하나의 어떤 속성일 테고 네. 저기 공방 뭐 그런 거겠지?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이제 기술들 원거리 물공 사격. 마공 방어. 아, 그리고 원거리 사격 한빙은 이제 얼리는 거고 천리는 뭐 이동 이속일까요? 스킬이 스킬. 아,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리고 스킨도 있어. 이거는 꾸미고 싶은 거. 어, 지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계속 깜빡이는데 한번. 레벨업! 일괄 레벨업. 이런 거에서 이제 모 영혼석을 모아서 더 할 수가 있죠. 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누구 있죠? 또 곽가 스킨이 이거밖에 없어 아직.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나중에 추후에 나올 건가 봐. 그래서 자기 캐릭터를 이제 좀 더 꾸미고 싶어. 아, 일러스트를 모을 수 있구나. 곽가. 곽가. 이야. 곽가는 좀 약간 수호제 나오는 네. 번서 느낌이야. 번서? 혼세마왕 어떤... 번서. 뭐 어떤 뭐 흑마술사 같은 건가요? 번서는 이제 그 수호제에서 몇 안 되는 도술 부리는 데인데 네. 거의 거기서 이제 완빵이 공손승이에요. 공손승 알아요. 그리고 그 한 다음 정도 되는 녀석? 곽가. 꽤 잘하는 녀석. 이 그리고 근데 바둑을 왜 두고 있는 거죠? 통찰 간파 계책 뭐 이런 거였어? 원래는 이거야. 클래식은. 기발성 맞았어. 아 다운로드 받아야 돼? 와! 이게 곽가요. 아 약간 근데 일러스트에 그게 다르네. 톤이? 다른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렸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원래 이거였는데 이게 기본으로 바뀌었나봐. 바둑 드는 걸로. 곽가가 네. 옛날에 바둑을 참 잘 뒀어요. 아마 한 8단 돼요. 아, TS 버전이라는 얘기가 있어. 여자예요? 지금 클래식? 남잔데? 남자야 남자. 네 남자야.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옷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기모노 같기도 하고. 그죠? 일본 분이 레루시? 왜 일본? 어 일본 말 알아요? 읽을 수는 있어요. 왜요? 옛날 RPG 게임 하다 보면 읽게 돼. 옛날 한글판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 형 그거요? 뭐요? 그 덕후? 네? 덕후. 그냥 게이머 게이머. 덕후 게이머요? 아니 그냥 게이머. 일본어? 난 잘 모르겠는데. 자 다음 주유. 오 주유는 막 주유는 보통 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풍등이 불이야. 아 이걸 쏴서 보냈어? 저걸로 불 대전할 때? 저걸로 불 지를 수 있어. 오 이거는? 이것도 못 그, 보내? 그거는 못 보내요. 아쉽다. 주유랑 저랑 같은 주씨입니다. 참고로 주유가 그거잖아요. 네. 중국성씨잖아요. 네. 중국 중국인이에요? 시초가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던데 신라 시대 때 당나라에서 넘어왔던데. 신라 때부터? 신라 때. 아 그러면 막 오래됐네. 오래됐죠. 근데 1500년대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네. 중국인 느낌이 나요. 그거는 그거는 지금 유비의 후손이 있거든요. 예. 유비 초상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1500년 전. 맞아요. 네. 귀도 막. 네. 1800년 전. 사람이 너무 인상이 좋아서. 네. 친해지고 싶은 얼굴이야.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집신을 팔고 계세요 지금도. 그럼 코스프레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직업이 그 집신하고 돗자리. 아니 집신을 안 신는데 아니, 그걸 왜 팔아? 아니 진짜 그런 거 팔고 있다니까. 아니 그냥 신발을 팔면 돼, 이해를 하는데 집신을 요즘에 누가 신냐고. 암튼 팜. 그러니까 이분의 이게 뭔가 이게 있어, 이 DNA가. 뭐 무슨 DNA냐? 있지, 나 맨날 뭐 믿는 등 싶으면은 부황부황 이게 부풀려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하오 하오 어 하오. 왜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주유가 아니... 그러면은 미남으로 유명해서 미주랑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미주랑. 이 유전자가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네. 부모님하고 굉장히 그 부모님 얼굴하고 되게 흡사하세요.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커가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검색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 근데 이 유전자가 되게 강하다면 주유도 사실은 호민영하고 좀 닮지 않았을까? 그게 옛날에는 이런 얼굴이 1700년 전에는 중국에서 이런 얼굴이 아 하오 미주랑 아름다운 주공자님 하오 하오. 그러니까 이게 일러스트 좀 이거는 수정이 돼야 돼요. 호민영 얼굴. 아니 괜찮아. 지금은 이게 미의 이제 척도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쭈의 그 얼굴이다. 태사자는 눈이 왜 저래? 너 눈을 왜 그렇게 떠요? 태사자는 악마와 계약을 했어요. 아 태사자는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아 마초가 심상치 않아. 아 잠깐만. 아니, 채팅창에 뭐라고 저래? 프로토스네. 아 아니 진짜 아이어인이네. 아이어는 마초인데? 아 마초는 인간이 아니야. 겐지 아니에요? 마초는 네. 마초는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뭐야? 말이 있는데 지가 답답해서. 아 말보다 빨라. 그러니까 이거야. 말한테 이래. 야 너 지금 너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야 빨리 좀 뛰어. 그러니까 말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답답하면 네가 뛰든가. 해서 진짜 뛰어. 근데 더 말보다 더 잘 달려. 어 맞아. 근데 지금 드림팀인데 오나라 저렇게 세 명 되게 강하잖아요. 아니 오나라 두 명. 위나라 한 명, 곽가 네. 촉 둘. 좋은데? 그래서 한번 뽑아볼까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해보자. 카드 집에 이만큼 모았어요. 주유 선권도 있어요. 아, 누구 제일 좋아해요? 삼국지에서? 저는 간홍 좋아합니다. 간홍이요? 네. 왜요? 원거리 공격 가능해서? 긍정적인 모습 멋있어요. 아, 그럼 간홍... 항상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유비 그 진영이. 근데 항상 웃었어. 그러면서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하다를 몸소 인생으로서 보여줬어. 그야말로 난세간홍? 난세간홍. 그래서 간홍전도 나중에 나왔죠. 아 진짜예요? 유저들이 만든 간홍전. 난세간홍전.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를 되뇌었던 긍정적인 행복전도사?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바뀔 수가 있다. 아 좋다. 정본 일러스트 좋다. 저 호피. 강동의 호랑이. 강동의 호랑이. 호랑이라는 거에 착안해서 이 호피를 넣은 것 같은데 난 이거 너무 좋아. 좋네. 이거 잘 잡은 것 같아. 근데 조금 나는 이게 그 아쉬운 게 아쉬운 거는 이 다리 부분만 보면 서양권이야. 아 약간 좀 그 일러스트가요? 기사야 느낌이? 기사. 거기에 나올 것 같아요. 랜슬롯 경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의견 하나 추가하자면 저 뒤에 있는 용 있잖아요. 하나 정도는 목이 잘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결단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아 식탁을 아니 그 의자 모서리를 땅 잘랐죠? 그것처럼 모서리가 좀 잘라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거 야심을 보여주는 거야. 용이라는 게 뭐예요? 용이요? 최고의 어떤 한 황실을 그 거두를 이제 천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자르고 내가 야심을 보여주는 거. 실제로 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중의적인 표현까지 좋다 그것도. 그런 거 좋네요. 스킨은 뭐 옛날에. 옛날에는 다 이런. 아 옛날에는 좀 약간 좀 그 일본 느낌이 더 강한 일러스트. 아 이게 혹시 그거 아니야? 이게 투잖아요. 원대 일러스트 아닐까?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보면 나는 진짜 놀라운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손책이나 뭐 이런 것들. 육손 봐, 진짜 멋있다. 중국에 진짜 일러스트 멋있게 그린 사람들 많거든요. 비싼 돈 주고 한 거 같아. 진짜 잘 그렸다. 일러스트 진짜 잘 그린 사람들 많아. 멋있어. 좀 더 뽑아보자. 제갈량도 난 얻고 싶고 그런데. 아 이게 안 보이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잠깐만. 아 여기 우리 사진이 갈린다. 저 우리 사진이 갈린다. 아 이게 안 보여. 근데 우리 사진을 가려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저 부분에 배너가 계속 떠가지고 절로 옮겨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 이쪽에 놨는지. 손책 봐. 나는 그 이렇게 되니까 궁금해져요. 아까 전에 여기가 약간 외모 인플레가 있어. 너무 경비병도 너무 잘생겼어. 모든 캐릭터 너무 잘생겼어. 방통이나 장송 걔네도 잘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 보통은 어떻게 묘사를 하잖아요. 이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가려요. 아 가면 같은 걸 씌워. 아~ 보통 추남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인물은 아, 맞죠. 가면이나 막 어떤 뭐 흙 두건이나 이런 걸로 신비롭게 묘사해. 아니면 막 뭐 껍데기 같은 걸 막 씌운다거나 그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표현법이. 이건 여기는 그 이거 왜 넣었죠? 이거? 뭐야? 동계올림픽? 이거는 좀 아, 할 말이 있는데 난.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건 수호랑은 좀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수호랑 있네 진짜. 예. 이게 아무래도 강동의 호랑이 손씨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손견이 이제 강동의 호랑이잖아. 호랑이를 주기적으로 넣어주네. 호랑이 백호네요. 그리고 이게 흰머리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약간 형님 느낌 있죠. 존 스노우 느낌 같이 어. 해가지고 진짜 싸움 잘하는 자식. 그리고 액티브 스킬도 소패왕의 마녀. 마녕 사실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거지. 왜냐면 마녕을 부리다 사실 죽음에 이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실험으로써 난 그걸 표현했다고요. 어, 나 마녕이야. 어, 뭐 근데 뭐 그 정도로 자신만만한 어떤 소패왕의 그 손책의 모습을 딱 보여준 게 아닌가. 좋다. 스킬에서. 좋다. 자 이런 것도 이번 뭐 하고 육손. 육손은 근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육손 느낌은 아니야. 선호군 같기도 하고. 어. 육손은 원래 좀 지력 캐릭터라. 진짜 이릉대전 하면 딱 육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차분한 느낌일 것 같은데 이건 좀 약간 무장 느낌이죠. 네. 뭐 능통 요 정도 느낌이야. 능통. 능통 능조 뭐 이런 느낌. 서성 뭐 이런 느낌. 감령 느낌도 있다네. 감령 느낌도 있고. 능지는 아니야. 능지란 캐릭터는 없어요. 조인도 있어요. 조인이 오히려 감령 느낌이죠. 보통 이제 코에이 게임에서 네. 감령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조인. 지금 선상향 빨리 보자고 지금 다들 난리 났는데. 와 뭐야? 석궁이야? 발리스타 아니야? 저거 엄청 큰 거? 지 몸만한 걸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손상형은. 근데 왜 그 수영복을 입고 나왔죠? 오나라기 때문에 물이 많아.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영도 하고 전투 중에. 그러니까 이거야. 야 갑옷 왜 입어?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야, 갑옷 왜 입어? 아, 회피탱처럼. 어. 아, 자신만만한 모습. 좋네요. 그리고 화살이 날라온다? 날라오는 거 다 맞춰. 아, 맞춰서 방어. 그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발 쏠 수 있는 거 보니까 제갈로다. 근데 지금 이 선상향은 내가 본 어떠한 이 삼국지 관련 2차 창작의 선상향 중에서 예 가장 좋다. 근데 이게 반이걸 같다. 이 위에가 토끼 귀 같다. 그럴 수도 있다. 스킨을 보면 클래식은 좀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너무 느낌이다. 일본 느낌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문장 이런 저 거 저 문양은 정말 일본식이잖아요. 아니에요? 국화 아닌가요? 이거 복장 봐요. 일본 그 궁 그 옛날 그 캠퍼스 만화 같은 거 궁도부. 일본 아, 그 궁 예, 예. 궁사들 있잖아 그거. 맞다. 부서 활동. 그 희귀는 뭐죠? 이거는 기모노인데요? 옛날에 좀 이랬어. 옛날에는 좀 이런 느낌. 이제는 중국식으로 좀 많이 늘려고 한 게 이런 느낌. 이건 중국식이라기보다는
어떤 퓨전 판타지. 어, 퓨판. 어, 퓨판. 어, 다른 일러스트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이거 멋있어. 되게 퓨전 판타지였어. 그러니까 다른 건 오히려 좀 덜 판타지였는데. 아예 저 로봇이 이게 뭔 줄 알아요? 저게 뭐예요? 유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갈량이 승상이라고 하고 예. 바지 사장으로 로봇 유선을 올려놓고 아~ 지 맘대로 한 거야. 근데 이게 황어령이 어느 날 죽어요. 수명이 다해서. 네. 이거 개발을 많이 하느라. 네. 천재는 단명하잖아요. 메카 유선이래. 메카 유선인데 천재는 단명하잖아. 네. 그럼 유선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 업그레이드 안. 어. 그러면 오류가 발생해. 어. 이상한 짓을 한다. 제갈량을 불러. 아~ 다시 불러. 나가있던 제갈량을 북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항복하고도 수치심이나 그런 게 없다. 없어. 즐거워요.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옛날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 왜 즐겁냐? 황어령이 프로그래밍 처음에 해놓을 때 코딩을 해놓을 때 항상 긍정적인데 군주는 항상 긍정적이 돼. 왜냐면 징징대고 기운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이 끼치거든. 대장이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을 그 프로그래밍을 해놔가지고 그래. 프로그램이었어. 이게 메카 유선이다. 메카 유선. 이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선의 미스테리한 행동들이 사실은 황어령이 만든 기계가 아니야. 메카 유선 중에 베타 버전이 어. 그 제갈량 술에 탄 가짜 제갈량. 아 클릭하면 확대가 되는데 이게 눕혀진다. 이게 원래 모바일 게임이라서 예쁘다. 뭐라고요? 아까 메카 유선을 만들기 전에 베타로 만들어 본 게 그 제갈량 사후에 술에 태운 마네킹 제갈량. 아니요. 제갈량이다. 그냥 제갈량이 초옥이었다. 사실. 아 제갈량이 사실 그냥 알파. 그렇기 때문에 신묘하게 점성술이고 상대방의 심리 같은 것도 다 캐치해냈다. 아 사실은 인공지능이었다. 어. 그건 진짜 미친 해석이에요. 근데 그 인공지능 제갈량을 계속 하다가 네. 제갈량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게 됐다. 딥러닝. 지가 지를 계속해. 어. 그 특이점이 왔어. 어, 특이점이 와서 제갈량의 특이점은 온다. 어. 지가 지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어. 지 안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 배터리가 과다로 소모돼서 아... 자기의 수명을 알게 된 거지. 아... 나는 5장원쯤에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을 것이다. 아... 근데 황어령은 이미 죽었고. 거기서 배터리 뻥튀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예. 네.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네. 냉동실에 넣는데 그냥 냉동됐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촛불을 켜잖아요. 네. 기도를 한다잖아요. 그 뭔지 알아요? 화력 발전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했다. 아하. 근데 그 화력, 그 촛불이라고 묘사를 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그 화력을 통한 배터리 충전 그 장치를 야외에서 거야. 만든 거였어. 그냥 은유한 거였어. 위원이 급하다고 그걸 망가뜨렸어. 스위치를 껐겠지? 그러니까 제갈량이 어떻게 돼? 기도하다가 자기 거 꽂아. 아 나 나 배터리 6%야 6%야. 야 내 거 잠깐만 하고 줄게. 어. 뽑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제갈량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갑자기 제갈량이 띵둥둥둥. 그리고 업데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 컴퓨터를 끄지 마십시오. 하다가 배터리가 없으니까 푹푹 꺼져. 아... 5장원에 치는데 게임을 해볼까요? 게임을 해볼까요? 가챠를 좀 해볼까요? 가챠? 좀 다른 장소도 보고 싶은데. 띵띵띵띵. 가챠는 일단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 어디냐면 백팩. 그래서 이런 걸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본격적으로 갈까? 어디서 하더라? 모집? 상점? 모집? 아 모집이야 모집. 모병 어. 무료는 이거 다 받아놔야 돼. 한 장? 아 세 번째 어차피 다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서영! 어? 좀 분위기가 다른데? 서영 무슨 장수입니까? 모르겠어요. 서영 몰라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 딸 서영이 몰라요? 아니 내 딸 서영이는 알지. 아니 알아야지 내 딸 서영이는. 잠깐만 정사에 나오는 동탁군의 에이스라는데요? 그 조조가
그 여포를 물리 이제 그 연합군이 여포를 물리치고 네. 동탁이 이제 장안으로 천도를 해요. 네. 그러면서 조조가 쫓아가야 된다 지금 네. 이동할 때 네. 네. 무방비 상태다. 그들은 퇴각 중이다. 네. 주장할 때 다른 이제 제후들이 원소를 비롯하여 네. 아니 지금은 우리도 정비를 해야 될 때다. 근데 조조가 지금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 병사만 끌고라도 가겠다. 갔는데 서영의 복병을 당해서 이제 조홍의 똥꼬쇼를 통해 가지고 겨우 살아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서영이 나와요. 에이스네. 근데 정사에서는 뭐 여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영이 좀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치고는 능력치가 되게 낮게 잡혔네요. 근데 연희에서 활약이 그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서영 누구죠? 천운 화타! 와! 화타는 임재범님 느낌이 좋네요.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 또 회복현 서포터 하후패 이런 거는 그냥 일반 그쵸. 강동의 용사. 강동의 용사는 진짜 물속에 있어. 어 진짜네. 물속이야. 강동의 용사기 때문에. 어. 이게 만약에 하북의 용사였으면 어땠어? 하북? 하북의 용사. 그냥 좀 멋있게 그냥 이렇게 땅 위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물이 황색이겠죠. 황하강에서 있기 때문에. 관도대전에서 많이 이렇게 빠져 죽었거든요. 데스페라도. 어 미축이? 미축. 전형적인 그 거부 캐릭터. 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서주의 거상이었다. 유비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귀빈으로 대접했다. 난 미축을 이렇게 그린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보통은 이제 그 사각턱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노숙하고 일러스트 좀 비슷한 그러니까. 느낌의. 그리고 특성은 항상 상업 그 수익의 1.5배를 얻는 좀 뭐, 그런 돈 그런 관련된 특기. 그렇지, 그렇지. 약간 격리 느낌. 야, 이게 아름다울미? 그러니까 아름다울미 같아. 공룡도 있네. 마충도 있고 공룡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아쉽게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어디 고를까요? 첫 번째. 반장. 관우를 잡은 관우 이 녀석은 딱 그 항상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반장이라세요? 아니. 햄버거를 항상 돌려요. 그리고 네.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은 이유. 얘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적혀. 떠든 사람. 칠판에 항상 있는 거. 근데 이 반장이 활약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HR 시간에는 회장이 그 역할을 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부회장이 적어요. 그렇죠. 회장이 회의를 하고 부회장이 적어. 그래서 회장 부회장 그거 하려고 있는 건데 일주일에 그 하루 그 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취소될 때가 있어.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때문에 HR 시간이 항상 우선순위로 밀리거든요. 네. 그럼 심으로. 이름 적고 계시지. 싶었던 부회장은 심으로. 다음 주를 기약할 수밖에 없죠. 반장 해본 적 있어요? 반장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부반장을 한 5학년 때 한 번. 그 이후로는 이제 감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감투래. 나라의 녹을 먹은 적이 없어요. 수장이었잖아 항상 근데 불리는 게. 그거는 이제 히오스라는 게임 때문에 그렇게 좀 불렸는데 아무튼 반장 오라세이블 되게 좋아하나봐. 이게 그 관우를 네. 요걸로 긁어가지고 극으로 해가지고 생포를 해가지고 이 녀석은 삼국지 게임 같은 데 보면 보통 이제 스킬이 생포예요. 전투에서 이 부대를 괴멸시키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사기 캐릭터야. 보통. 그리고 성격도 막 무슨 뭐 투망이나 극 같은 걸 갖고 있어. 항상 막 뭘 잡으려는. 그리고 인간 사냥꾼이네요. 보통 여기서는 좀 약간 그냥 좀 약간 초연하게 있지만 보통 막 욕망에 사로잡힌 눈이야. 왜냐면 생포하려면 좀 사냥꾼의 느낌? 여기서는 좀 이런 식으로 묘사했네요. 이거는 이제 테이저건으로 잡는 느낌. 아 그거
강가에서 금지된 건데 배터리로 이렇게 물고기 배터리 낚시. 배터리 낚시. 이 자식은 분명 장강 근처에 사니까 분명히 한번 해봤어. 분명히 이 배터리 낚시 했어. 이거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를 완전 교란시켜. 교란. 그리고 지식하면 다 둥둥 뜨잖아요. 안 잡힌 애들도 충격이 너무 커. 알을 못 낳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몸에 이상해져. 체질이라는 게 변합니다. 여러분 배터리 낚시 하지 마세요. 체질이라는 게 체질이라는 게 변합니다. 물고기 체질이라는 게 변해요. 그래서 테이저건으로 관우를 잡는 모습이죠. 야심만만하게. 네. 다른 것들은 뭐 강동의 용사 제갈각. 제갈각 아십니까? 제갈각. 제갈량이 형인가요? 제갈량 형은 제갈근. 근. 각은 누구죠? 제갈각은 그 아들이에요. 제갈량의? 그 제갈근의 아들. 아 그러면 조카구나. 제갈량의 아들은 제갈첨. 첨. 교람. 교람은 제가 이제 삼국지 게임 할 때 좀 에이스로 활약을 했던 녀석이죠. 전풍. 부디 들어주시오. 이거 왕자가 거지 아닌가요? 전풍은 왜 저러고 있는 거죠? 왜 족쇄를 차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읽어보세요 소개를. 원소 군영의 책사 여러 번 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려 원소의 분노를 샀다. 직언을 했구만. 제가 이제 삼국지 강의했을 때 나왔던 인물인데 원소 진영의 모든 세력에는 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대장이 혼자 능력이 좋아가지고 혼자 뭐 큰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녀석들의 힘을 받아서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씩 해결하는 게 보통 이제 그 세상 그 집단이 굴러가는 이치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은 커지면은 뭐 흡수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합병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럼 기존에 있던 세력과 새로 흡수당한 세력에서 유능한 인재들끼리 파가 결성이 돼서 네.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전풍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주 쪽에 이제 좀 호종 느낌이고 그리고 원소는 처음에 이제 발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처음에 같이 했던 애들하고 대립이 있었어. 근데 얘는 말을 곱게 말하지 않아. 예쁘게 안 해. 아. 같은 말도 싫게. 내가 원소라도 싫어스를 입는. 아. 이런 사회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녀석. 근데 더 열받는 건 옳은 말을 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 팩트!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말이 틀리면 기분이라도 안 나빠. 아. 근데 옳은 말이니까 열받아. 아.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냥 저 미운 털 박혔구나. 그래서 얘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얘 말대로 안 해가지고 원소가 전 그 관도대에서 져요. 졌는데 원소가 아 전풍 말이 맞았어. 전풍을 다시 기용해야겠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옆에 그 다른 파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풍은 지금 내 말 전풍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원소가 그 전투에서 졌다는 얘기를 듣고 고소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돼. 실제로 고소해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고소했을 것 같아 근데. 성격상? 그거 봐라 내 뭐라 그랬냐? 100% 이랬을 것 같아 100%. 근데 얘가 말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종이를 갖다 달라. 주간을 갖다 달라 해서 대나무 여기 뒤에다가 그거 봐라. 아니 지금 쓰고 있는 장비. 키읔 하나만 써. 아 키읔. 키읔. 그래서 전풍.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좀 좌천된 모습 보여주는 거죠. 이제 좀 약간 파면당하고 막 이렇게 감금당한 모습. 예, 그런 스토리를 잘 살렸네요 일러스트가. 근데 보통 뭐 사람 증명사진 찍을 때 네. 빛나는 모습을 찍잖아요. 얘는 왜 안 좋은 장면을 찍었을까? 오히려 호통치고 아. 옆에서 막 말리는데 막 아, 직원... 눈치 눈새처럼 아... 이렇게 하는 일러스트도 많이 쓰이거든요. 결과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일러스트 여기서 좀 이게 좀 참신한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 관도대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여기 장량으로 보이지만 황건적 책사. 그냥 책사야.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등이야. 그냥 일반 병사 같은데 또 등이야. 신기하네. 오른쪽은 여장수. 이게 약간 손상향 느낌이 있는데. 손상향 느낌 있는데 여장수야. 여장수. 장수라는 뜻이 이제 뭐 물건을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건 장사죠.
장량. 황건에 들어온 장량은 딱 읽어보주세요. 한번 소개. 황건의 주모자 중 하나로 인공장군이라 불린다. 황보숭에게 습격당해 사망한다. 근데 일러스트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주술사 그 자체인데? 아니 피맛을 봤잖아 이미. 아 혀. 이 자식이 피맛을 봤어. 혀가 나왔구나. 눈이 돌아가고 혀를 낼름거려. 천공장군, 지공장군, 인공장군 이렇게 있죠? 네. 천지인. 네. 얘는 둘째예요. 얘는 지공장군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피맛을 받고 얘는 이제 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오래 걸린다는 거야 치료가. 그래서 사망했죠. 치료를 미처 다 받지 못하고. 신박합니다. 어? 공손차는 왜 이렇게 평온하죠? 집에만 있어서. 더 웃긴 건 뭐더라? 말이 더 침착해. 집에만 있어서 다 하얘졌어. 햇빛을 안 쬐가지고. 아 역경로에서. 어. 역경로에서 햇빛을 안 받더니 피부가 좋아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선크림도 없고 하니까 항상 야외에서 막 전투하고 막 이러면은 자외선 때문에 나이가 한 20살씩 더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역경로에서 햇빛을 안 쬐더니 뽀얘졌어. 뽀얘졌다. 이게 일러스트가 한 분이 다 그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작가님들이 그렸을 거예요. 네. 분위기만 좀 대충 알려주고. 자 계속 이게 여섯 개가 있거든요. 또 보자. 주공. 아 등에. 어 아까 그때 그 등에랑 다르네? 아까, 다른 등에는? 아까 다르게 나왔었어? 아까는 초록색 등이었어. 그 걔는 등에가 아니고 그거였잖아. 저기 동탁부와. 누구였지? 서영이었잖아. 등급이 다른가 봐. 아니야 아까. 아까 있었어? 있었어. 그 등에 되게 차분하고 서생같이 생긴 등이야. 좀 봐봐요. 그건 그냥 곤충 등인가? 손톱을 먹었나? 꽃등이? 이게 진짜 등이야. 이게 산악왕. 패한 적이 없다고? 패한 적이 없다. 음모로 인해 이제 그 모반을 일으킨다는 음모로 사망합니다. 얘가 좀 그건 줬어. 그 물만한 요소를 던져줬어. 좀 약간 한신같이 좀 뭐지? 안 이랬달까? 이 서영은 또 서영. 아 서영. 이서영. 이서영이네요. 하태우. 하태우는 저는 아직도 그게 하태우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야? 동기 형이 하태우. 군대 동기요? 아니면 뭐 대학교? 대학교. 이름이 하태우였어요? 네. 다른 거. 멋있는데 하태우. 되게? 아이돌 이름 같은데? 네. 남자. 하태우. 자 관응. 관우 아들이잖아요. 네. 진군. 진군. 진군 뭐예요? 진군은 삼국지를 몰라도 아는 사람이에요. 왜죠? 교과서에 나와요. 언제요? 구품관인법. 그게 뭐예요? 이 벼슬 체제를 바꿨어요. 구품제를 만든 게 진군이에요? 네. 교과서에 나와. 난 기억도 안 난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진군이 뭐 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이 삼국지에서는 활약을 안 하지만 다른 역사 그 교과서에 실리는 녀석. 마충. 마충 뭐야 마충. 맥성 전투에서 관우를 생포하였다. 마충. 마충도 아마 끝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나라 장수거든요. 얘도 막 그 갑자기 죽지 그 미쳐서 죽나 아니면 관응 장포한테 잡혀서 죽. 관응 장포한테 죽을 거야. 그 관우의 죽음과 연관된 사람들이 곱게 죽은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게 이제 나관종 선생님이. 네.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저주. 원래 제갈량 막은 학소도 그냥 조용히 병사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갈량이 뒤이어서 후속 공격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지병이 도져가지고 화병으로 죽어. 그런 식으로 막 해. 죽은 시기 대충 맞춰가지고 좀 발이한 느낌이 납니다. 네. 쪼갤 것 같은. 검을 쪼갤 것 같은 느낌. 제갈각.
조진. 조진은 귀화를 했나요? 금발이네. 조진은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영웅전설 1 주인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세리오 해도 됩니까? 정봉. 정봉. 일생을 싸움터에서 보냈대. 근데 왜 이렇게 뽀샤시? 4대 군주를 모셨다. 진짜 이건 좀 미안한데. 네. 잠못보다 포스가 없어. 어 좀. 잠못이 왜냐면 잠못이 일러스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네. 그냥 평범한 해적 같네요. 정봉이 연걸전에도 나오죠. 연걸전에 나오나? 연걸전에 그 송건하고 화의를 하면은 보내줘요. 쓰라고. 뭐 감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층 보통 손책 쪽에 아니 그 오나라 쪽에는 능력치가 80 넘는 애들 되게 많아. 서성정봉 뭐 능통 뭐 주태는 한 90 넘고 뭐 또 누구야 또 있어 주환도 90 넘나 80 끝자락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고 막 좋은 애들 많아. 전종 아예 근데 막 98 이런 친구들은 없죠. 98짜리는 감령이 한 막 97, 96 이럴 거예요. 감령하고 주태가 보통 태사자 정도. 태사자는 한 90 한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손책 뭐 그 정도. 그래서 완전 90 넘는 애가 많지는 않아. 얘는 활로 화살을 쏘는 게 아니고 활로 때리나 봐. 근거리 딜러야. 그러네요. 그거 레골라스 스타일. 그러니까 레골라스 스타일인 거 앞에서 쏘기. 앞에서 인중에 박아버리기. 아 연거리 사격? 어. 그럴 수 있어. 레골라스 그거 하잖아. 그 2에서 레골라스 스타일. 그리고 그거 알아요? 보통 활캐가 민첩캐고 네. 그 창캐가 힘캐잖아요. 네. 검이나 막 근접캐가 네. 활이 훨씬 근력이 많이 필요해. 아 땡기는 힘이? 어. 맞죠, 맞죠. 그래서 아무나 이거를 못 쏴, 사실은. 그렇죠. 특히 막 옛날 그 막 우리나라 궁 막 꺾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아무나 못 쏴. 오히려 작아가지고 더 이게 힘들대.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원래 활캐가 힘캐여야 돼. 그럴 수 있어. 자, 다음. 주공께 이 한 몸. 아, 남만의 주술사. 북북노인이 콜라보했나요? 아 좋다. 북북노인이 훌라춤을 출 수 있대. 잠깐만. 거짓말 봤어요? 하지마. 거짓말. 아 나 봤어. 나 잠깐만. 아, 말이 안 돼. 무슨 훌라춤이야. 잠깐만. 나 봤어. 난 봤어. 내가 본 거 맞죠? 훑지 마. 상세 정보? 아 훌라춤이 어딨어? 있었는데? 확대 노래. 얘는 왜 설명도 안 나? 얘는 설명 나오거든요. 아닌데? 얘는 설명 나오거든요. 등에는? 훌라춤이 있었다고요? 훌라 훌라 훌라. 어떻게 나오지? 아 밑으로 들을까? 어떻게 맞지? 스크럴? 아까 어떻게 맞지? 우리? 야 한번 싸워보자 이제. 이제 싸워요? 어. 아무튼 훌라춤이에요. 알겠어요. 나 아직 별 뽑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또 있어? 응. 뽑아봐. 하나 남았어 하나. 이거 한 번. 어? 이거. 아 센 거 한 번. 센 거 센 거 한 번만. 센 거 한 번만. 잠못 안 나오게. 오케이. 이게 제일 재밌는데? 한 번에 개봉하기. 한 번에 개봉하기. 오! 좋은 건가 봐. 원술! 내 옥새를 쳐다봐서 무엇을 하려고. 와... 더빙까지 됐어요. 내 옥새를 쳐다봐서 뭐 하려고. 원술 별 4개짜리 앞서가는 악행. 앞서가는 악행이라는 게 너무 신박하다 표현이. 악행 얼리어답터. 그니까 아
장첩 춘화. 오 장춘화 별 몇 개야? 네 개. 신 신급. 사마이의 아내. 그 드라마. 네 조이. 미완의 군사 사마이. 아니 복장하고 설명이 너무 안 어울리는 내조의 여왕이라고요? 네, 내조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선입견이에요. 아, 선입견이야. 네. 내가 또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 근데 내조인데 흑막의 계략이야. 이게 이거에서 딴지를 걸어야지. 이거에서 실제로 흑막을 입고 있어. 복장 자체가 흑막이야. 조진 왕평. 왕평. 와. 잔뼈가 굵은 녀석. 서포터. 봐. 진짜 멋있다. 대장군의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등에 서서. 서서가 은근히 황금 카드가 아니네요. 이게 여러 버전의 서서가 있잖아. 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 장춘화가 사성이면은 서서가 사성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떠나는 뒷모습 같아. 그렇죠? 아. 전 떠납니다. 어머니 만나러. 저 보침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정해진 계략이었어. 정해진 계략. 떠나려고. 황조. 황조 아세요? 황조? 아니요. 황조. 유표 밑에서 있었던 수군 거의 도독. 사실상 거의 독립된 세력. 유표 이거 밑에서. 주먹에다 이거 꼈어. 너클. 개세게 때리려고. 보통 이제 저런 게 없으면 임시 방패로 라이터를 주기도 합니다. 안산이세요? 아니 아니. 전국적으로. 아, 네. 임시 방패로 라이터를 주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종회. 종회는 이제 그 등해랑 뭐 이렇게 있다가 실제로 강유랑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그래서 참살되죠. 황보숭. 황보숭이 되게 그 평가가 좀 초반에 나오는 그 황건조 토벌하는 낮은데 되게 삼국지 내에서 이 사람이 이끈 전투는 다 이겼어요. 강캐야 강캐. 황보숭은 진짜로 한나라의 마지막 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후한의 그리고 동탁하고 항상 대립을 했어. 근데 이제 동탁을 이기지는 못했죠. 계속 이제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제 좀 이렇게 되죠. 투옥 당하고. 삼국지에서는 그냥 지나가다 빠진 사람.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그 그분 정도 아닌가? 그 뭐냐? 내가 저기 뭐냐? 무덤에 내가 저기 풀이 안 날 거라고 내가 만약에 황금복이 돌아가면 누구죠? 그 두 글자 장군. 최영. 그 최영 장군. 두 글자 장군인데. 최영 장군? 그런 느낌이? 그 느낌. 마지막 비슷한 부분 있어. 비슷한 부분 있어. 이전. 이전은 자이언트 스윙 할 것 같은데? 이전은 버처 파이터 울프. 아니 비스트 모드가 있을 것 같아. 아... 실제 짐승으로 변할 것 각성하는. 같아. 각성하는. 세이버투스. 그런 느낌 약간. 그러네요. 하우페. 하우페. 완전 도적이네요. 하우페는 총나라로 항복을 합니다. 이 정치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우펜데 무력이 굉장히 높아요. 하후연의 차남인데 촉한의 귀의를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사마이랑 이 그 조실가랑 사마씨랑 붙어요. 정치적으로 권력 싸움. 사마이가 밀어내요. 그래서 이제 하우랑 조가 같은 그 연합 있잖아요. 밀려나. 이런 느낌. 게임 좀 해봅시다 이제. 자 게임 들어갑니다. 이런 거 이제 따라가 볼까? 전투 시작. 예, 전투 시작. 머리. 전략을 어떻게 해? 마태 곽왕주는 저 우리 성이고. 아 이거 안 했어. 우리. 원하는 장소로. 아 아니 지금 그때 드림 팀이야. 보면은 당연히 기병 아니 군병을 상대를 봐야 돼. 상대를 이거에 맞춰서 창병이야. 그럼 보병이 보통 카운터 아닌가? 아니 이거를 카운터 하려면 아 얘네가 보병이야. 얘네를 카운터 하려면 활을 써야지. 아니지 기병한테 말이지.
기병이 활을 이긴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약하다는 거꾸로 그러죠. 기병이 보병을 잡아먹고 궁병이 기병을 잡아먹고. 아, 이 화살표가 더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아니 먹힌다. 먹힌다. 뱃속에 들어간다. 아, 상성표를 우리가 또 가렸어.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병을 앞에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쟤네가 보병이니까 기병으로 앞에서 조지고 아니 기안팔사 때문에 맨날 조진다는 말 입에 붙었어. 이거 어때요? 조지고, 그래. 조지고 뒤에서 활로 조지고. 곽이 뭐지? 곽가. 곽가. 이거는 맞춰. 황어령. 주가 뭐지? 주유. 주유였나? 태사자. 그거 좋다. 이거 어때? 좋아. 신개념. 어? 아니야, 안 돼. 신개념. 먼저 쏘고 걔네가 앞질할 수 있다고? 그럼 비워줘. 여기서 가운데 비워. 문이 열리네요, 작전. 아, 문이 열리네. 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달려서 들어가게. 이거는 진짜 신박하긴 해. 한번 해 봐요. 죽여. 봐봐. 역전해 얘네가? 스킬도 쓸 수 있어. 길게 누르면. 적벽에 불때 쌍용을 소환한대. 사기가 충만한 지금이 아직 너무 멀리 쏜 거 아니야? 누르래. 아, 벌써 조치고 있어? 저렇게 멀리서? 얘 지금 주술하고 있죠. 아, 지금 작전 좋았다. 어때요? 완벽한데? 사이드에서. 그리고 어차피 얘는 빠르기 때문에 먼저 활을 때릴 수 있다. 앞선에 있어. 묘수. 그리고 황어령의 강화. 버프야요. 그리고 얘 주술. 잃어버리기. 합류했어. 그리고 주술 끝나고. 그리고 마초. 돌격. 황소의 이 울부짖음. 모아서 음송. 또 노래 불러. 또 불질러. 이건 버프 계량인 것 같아. 타격감이 좀 있다. 복병 썼어. 복병 있어. 안돼 죽었어. 어? 안돼. 여기서 태사자 강화. 물공하고 이제 올라가. 야야, 이거 야,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아니, 복병이 왜 이렇게 많아? 복병이 본대보다 더 많아. 방심하면 안 됐는데. 지겠는데? 방심하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 졌어. 복병이 너무 많아. 아니, 복병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아니, 아, 나도 복병할래. 아까 복병 누가 썼어? 나도 할래. 무슨 복병이 전면 복병이 5조 5억 명이나 또 졌어. 아니, 무슨 복병이 1만 대 1만이 싸우는데 10만이 복병이 튀어나와. 이젠 아주 전멸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부대 다시 해. 부대 정비 좀 해봐. 진짜 센 애만 넣어. 교체. 이거 약간 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오덱 만들죠. 오덱. 오너라 덱. 손책 넣고 육선 넣어. 어때요? 아, 그래? 손책. 근데 17인데 얘가? 아, 황어령. 아까 업그레이드 했어 우리가. 황어령은 아, 업그레이드 다 해야겠다. 다 해. 잠깐만. 오너라? 시너지가 있나 근데 그게? 모르겠어. 손권은 넣어야지. 손권 손책. 형제? 근데 전력이 전력이 아까 몇이었어요? 이거 업그레이드 안 했어 우리가. 다른 애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손권 손책에 강화 좀 하자. 강화. 손상향? 장비가 있어? 장비를 왜 안 넣었어? 오나라만 넣자면. 아니, 장비 있는지 몰랐어. 원술 넣어. 아, 원술을 넣자고요? 원술 넣고 장비가 있는데? 앞에 장비. 그리고 아이, 그 미제 밑에 애들은 보지 마. 남만의 주술사. 아, 남만의 주술사 안 돼. 하나 더. 안 돼. 남만의 주술사 하나 더. 아니, 훌라춤 안 봐? 안 볼 거야? 아, 안 볼 거냐고. 원수라고. 훌라춤. 아니, 일단 이겨야지. 아, 그 업그레이드 좀 해요. 다 듣고 일단. 화타. 치료. 아니, 그리고 그거를 봐야 돼. 지금 봐봐. 지금 궁병 셋에 보병 하나에 기병 하나잖아. 기병 넣어.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이제 궁병이 아까 궁병이 엄청 많았어 복병이. 그래서 보병 위주로 편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손책. 손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에 손책 넣어. 그리고 손책 둘. 그리고 반장? 삼성인데 쓸까? 아니, 반장은 좀 보통 저런 애들 안 쓰죠. 원술. 그리고 마초 아까 기병 하나. 마초가 녹아버리던데 보병 나오니까. 그럼 보병 넣어 이거. 나는 보병이 더 이상 쓸 리가 없어. 손책 중복은 안 되죠? 네. 그럼 마초 넣어야지 뭐. 아니면은 활 쪽으로 넣어. 아예. 주육. 손권. 황월영. 황월영. 에이스 하나 있어야 돼. 황월영. 어차피 레벨업하면 올라가요. 아, 그래요? 응. 17이잖아. 손권. 형제. 손권 좀. 형제. 됐어. 그러면 활 3개 보병 둘. 이거 이겨야 돼요. 이거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안 돼. 이게 없어. 아, 영혼석이 없어. 왠장. 그럼 황어령 나. 손건 빼. 상점에서 판다. 상점에서 판다. 우편함에 영혼석 많대. 우편함 가봐요. 우편함. 우편함 어딨어? 와우. 아, 넣었어, 넣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주공. 채문이. 더 불러드릴까요? 문신이 많아. 채문이는. 문신이에요? 아. 호박 고구마. 아니, 그 남문이님이잖아. 그럼 황어령 빼 다시. 아니 잠깐. 장비 키워봐. 장비를 완전 키워봐. 미친 이거 다 넣어 그냥. 어. 장비를 그냥 완전히 그냥. 뒤졌다 넌. 몇이야? 29. 뒤졌다 넌.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못해 이제. 한 번 더. 조금밖에 안 돼. 또 사. 사야 돼. 상점 가서 사 그냥. 어 이거 이거 많다. 영혼석 패키지. 어 이 돈이네. 이걸로 못하나? 보석으로 못해? 아직은 못해. 일단은 있는 거 가지고 합시다. 백팩 백팩. 영혼석 있다 저기. 오른쪽 위에 이거? 아니요 이게 여섯 개 있다는 거야. 아 우려 있는 거야 저게? 네. 아 닦아. 내 생각에는 이거 병사가 약해서 온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바로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래서 병사가 안 됐잖아. 지금 우리 영석 엄청 많이 생겼어. 천 몇 개 나왔어. 원술 받아. 악진 나왔다. 원소 됐다. 원소도 나왔고 황충. 와 황충 멋있다. 원소가 멋있어.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마. 이제 업그레이드 엄청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소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원소 원술 대 손책 손권 넣겼대요. 형제 형제. 미친. 그리고 장비. 화타 빼. 응 화타 빼. 어디 씨. 어? 황족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화타가 원소지. 손권도 넣어. 손권 손책 원소 원술 장비 업그레이드 다 해놨는데. 아 이거 장비랑 넷이잖아. 황월령 빼고. 황월령을 빼요? 얘도 업그레이드 다 해놨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 원소를 넣어 여기다 일단. 네? 빼. 서순? 아, 서순? 서순. 나 서순 중시. 원소. 원소. 황족 원소 들어가야죠. 원소. 원소. 원술. 그다음에. 원술러. 그다음에 손권. 손권. 아니 손책 손책이 들어가지. 형이 어디 위아래가 있는데. 어디 손권. 그다음에 장비. 장비는 그냥 능력치가 좋아서. 장비 아니면은 그. 근데 손책하고 주유는 의형제야. 어? 그럼 주유. 이렇게 돼야 돼. 밸런스도 맞아 얼추. 이게 세트 메뉴야.
그리고 애들 다 업그레이드 해줘요. 이제 영혼석 생겼어. 뭘 생겨 없는데? 아니 너 줬다니까 아까 또. 이거 봐 된다니까. 이거 봐 1800개 있다니까. 1800개 있어. 더해 쭉쭉 가. 30일이야. 아 아쉽다. 뒤졌다 넌. 뒤졌다. 전력이 지금 600까지 올라갔잖아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두 배야. 두 배. 이 승급은 뭐죠? 어? 미친.. 설마? 무찐! 승! 와! 세졌어! 말도 안 되게 세졌어! 진주유 됐어 진주유! 진주유! 그래서 진 삼국 대전이었어. 찐 플러스 1! 찐! 아 찐 플러스 1도 돼요. 아니 계속 그게 올라가나 봐. 아 이건 강화 개념인가 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만 더.. 어? 귀가 돼. 잠깐만 이거 다 애들 찐 한 번씩 해 한 번씩 찐원소 다 해 찐해 저기 불 들어왔어. 아 뭐야 이거 선봉 여기도 아 부관들을 넣어줄 수가 있었던 거야? 아 그럼 원소 빼 다시 왜 원소 왜 왜냐면 손책에 찌리즈 넣고 아 그렇게 아 유닛으로 만들기? 그치 그렇게 아, 하지 재밌네 빼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어. 잠깐만 촉대장 누구야? 촉대장은 장비 넣어야지 뭐 장비를 첫 번째로 넣어. 아 그러면은 아씨 그러면은 이제 위촉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거잖아요 조커들. 네. 네. 그러면은 북북노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훌라춤 한번 볼 수 있겠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위나라는 조씨로 가야지 위나라면 어. 조비지 뭐 조인이나. 조비지 뭐 조비가 황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오 손책으로 가야죠 손책 근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원소 어 원소하고 북노인 남만 주술사 아니 난 주술사는 못 참아 이렇게 넣어야 돼 어 이렇게 넣어야 돼 그러면 각 세력이 이렇게 있고 어. 여기서 이제 부관 일관 레벨업 해주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승급까지 해주고 근데 승급이 이제 몇 개 못해 찐 하나만 하자 몇 개 못해 이제 찐 장비 됐고 저기서 부관 수행원을 넣어줄 수 있어 어 선봉 비어 있어 지금 선봉이 잠깐, 이것만 하고 이거 다 하고 찐조비 그리고 아. 찐손책 됐고 승급 주술사 풀업하래 잠깐만 나머지 하나 승급은 주술사로 원소 안 해주고 찐술사 찐훌라 찐훌라 됐어 얘는 돈으로도 할 수 있어 얘는 돈으로 할 수 있어 승급을 귀 귀술사 어 귀 좋다 얜 돈으로 다 해 귀 1 커술사 귀 2 전재산을 얘한테 투자해? 네 신 신술사 신이 돼버렸어 어 신을 모시다가 지 자체가 아 신이 그는 신이야! 아 이제 35까지 올라가야 돼 아... 레벨업을 지금은 아직 안 뚫렸네 이렇게 신인데도 좀 버거워 어 그럼 원소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걸 안 쓰거든 일반은 찐 신원소 찐원소 됐다 이제 너 선봉은 매초 매초 선봉은 매초 넣고요 그리고 군사는 이걸 더 촉으로 황호 서서죠 아 황활령 서서? 황활령도 황활령 그리고 밑에가 뭐죠 하나 더 있었는데 메인 하나는... 수행 메인 장수 수행원 그러니까 그 선봉 군사 그리고 마지막이 뭐지 수행원 그 직책이 수행원 응. 수행원 촉 저. 왕평 정도면 좋지 않아 왕평 서서랑 왕평 서서 밑축. 서서다 네임 들어갑시다
이거는 개방되지 않았어. 됐어. 그리고 신녀도 있어요? 신녀는 이제 아직 안 됐어. 이거 다 업그레이드. 일괄 레벨업. 근데 없어 이제. 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충분해. 아, 되게 이거 두 대를 여기 앉는 게 되게 컸다. 몰랐다. 이제 뒤졌다. 이 나라의 조인이죠. 선봉 조인. 군사. 머리 좋은 애 있어? 위나라에? 위나라에? 위야다? 견의로 가야겠는데? 곽가인데 원래는? 곽가는 원래는 곽가죠. 그리고 수행원은? 장춘화도 있어. 장춘화 수행원은? 견의냐 장춘화야? 수행원 견의 너 견의? 장춘화 견의 견의 너 역사적으로는 장춘화가 좀 그게 있어. 근데 능력치 차이가 너무 커. 아 견의? 아 그게 있네? 다 다르네? 그러네? 곽가보다 얘가 더 좋네? 그니까 근데 지력이 높은 애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견의를 군사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견의와.. 아 견의는 이미 넣었구나. 견의를 군사에 넣어. 지력이 너무 좋아. 어. 근데 여기도 어차피 그게 빠져요. 병사가 거기에다가 저길 넣어. 서서 아 곽가를 넣어. 똑같은데? 됐어. 여기 됐어. 됐어. 오케이. 자, 남은 오나라. 찐손채. 주유죠? 아 손거들 가야지 선봉은. 손거. 주유가 무력이 높아. 근데 여기도 지력도 높아 어차피. 주유를 높시다. 찐주유. 그리고 여기는 손상향이죠? 손상향. 됐어. 엄청 세졌다. 찐원소. 찐원소. 원술. 원술이 두 개인데 달라. 또 있어요 뭐? 없어. 그럼 두 개. 아 그거 있어. 걔. 감옥. 전풍. 아 전풍. 그리고 견이. 견이가 원래 원소 쪽이에요. 됐어. 주술사 밑에 누굴 넣어? 주술 느낌 있는 애. 주술맨들만 넣어. 이런 애. 얘 잠 못 갔잖아. 화타. 서량의 책사. 어떤 우리 어떤 서량의 책사. 그리고 얘네는 유쾌한 반란 팀. 어 유쾌한 반란 팀이야. 이런 애들. 어 언더독 팀. 제일 능력치 낮은 애. 어 하우페 이런 애들. 어. 그리고 얘네는 올릴 수 있나 보자. 안 돼. 안 할래. 야 이러면은 열 천이 넘어갔어. 왜냐면 찐주유가 들어가서 그래 여기. 이러면은 해볼만해. 이거는 끝이지 뭐. 다시부터 보자. 다시부터. 뒤졌어. 옹중매복 고! 아까와는 다르다. 뒤졌어. 훌라부대. 둥둥. 젊은 조족. 순환되는 상승에 돌격전법을 했습니다. 창병전법. 창은 돌격진을 요구. 아 이게 진영이야. 반대로 알았어. 내가 반대로 알았어. 얘네가 창병이었어. 이게 창병이 기병한테 강한 거고 기병이 궁병한테 강한 거야. 내가 말했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궁병이 기병한테 강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긴 기병이 궁병한테 강해. 아 기병이 강하다. 궁병한테 강해요. 아 이게 그 개념인가 보다. 멀리서 쏘면 궁병이 센데 그 개념인가 보다. 그러면은 창진으로 바꿔. 얘는 우돌진 이렇게 돌아가. 오 맹치와 모루 대작전. 맹치와 모루 대작전. 오케이 여기 모루. 여기 좌돌진. 그리고 좀 더 뒤에 놔. 얘네? 아니 기병을 그 타이밍을 좀 붙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하면 기병이 먼저 붙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 앞에 맞고 기병이 뒤에 있다가 그죠? 그렇죠. 어 토탈로 느낌이네. 역전. 얘는 원사진. 아니 이렇게 해도 역전할 것 같은데. 기병 더 뒤에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뒤에? 저렇게 달려도 역전할 것 같은 느낌 들어. 어. 맞아요 이거?
나는 그렇게 봅니다. 맹치와 모두 대작전. 음악이 장난 아닌데요? 상대는 두 명이에요. 아니 아니 복병이 있어. 우리는 신술사가 있어. 갑니다. 죽여! 뒤졌다 씨. 뒤졌다. 너무 뒤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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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엄청 빨라서 지금 모두가 딱 아, 하면 이제 망치를 꽝 때리기지. 와! 이거 맞지. 그리고 여기서 집중해 주십시오. 전법 데미지가 강화한다면 데미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주술사 여기서. 약화를 여기서 써줘. 어. 좋아. 망치 들어가고요. 미쳤다. 묘략. 여기 게이지 모아. 그리고. 지금 칼라가 되면 바로바로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어. 나는 전체 스킬 그게 모이는 줄 알았어. 봐봐 전체 스킬 모이잖아. 아. 좀 아껴야 돼. 폭병? 폭병? 이때 약화를 써야 돼. 다 약화시키기. 아 얘만 되네? 아 안 박혀 안 박혀. 놀라지 마시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안 박혀. 그리고 얘가 자기 주변에 다 올려주거든요? 여기 이렇게? 안 박혀. 봐봐 여기만 깎여. 우리는 안 박혀. 안 죽어. 왜냐? 신술사가 있기 때문에. 안 박혀 안 박혀. 잡았어. 그리고 이것도 한번 써보자. 손책 소탕. 와! 막 터쳤죠 지금. 어, 끝났어. 그리고 각계격파. 복병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와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석을 발라서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아 그리고 부관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부관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움. 야. 아니 되게 박진감 넘치는데 전투? 응. 영상 업로드하고 싶을 정도야. 어. 멋있었어. 근데 올릴 수가 없어. 망치와 모두 대작전이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게 바로 진삼국대전투 전투. 그리고 여기 영지를 또 꾸며서 병사를 또 강화시킬 수 있어. 군대에서 군사기지 과학기술 이런 걸 이제 궁병 연구를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올라가. 아, 연구... 탑게임에서 이런 게 있거든. 한번 눌러봐요. 얼마나 걸려요? 아 이 트리가 있어. 근데 이걸 안 했잖아 우리는. 원래 차근차근 했어야 돼. 이게 약한 거. 연구. 그리고 놀랍게도 아 이거부터 해야 돼. 한 번에 연구하기가 돼. 돈을 사용해서. 근데 별다이아가 있어요. 재밌다 이거. 그리고 요거를 이게 없으면은 업그레이드 못 해. 이런 식으로 트리도 탈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 하냐. 또 이게 생산해서 모을 수도 있는데 여기로 가서 다른 성에 약탈을 해. 명륜 진삼가입이 저런 거요? 네 이런 거 뭐 이런 거. 지금 얘네는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PVP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이런 류의 게임이 많았어요. 뭐 없어진 게임인데 뭐 부족 전쟁 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요소도 든 거야. 아까 그 카드 게임으로 덱 짜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가면 우리 발리겠지? 옷게임 류지. 지금 하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데 쳐들어가서 약탈을 해. 그래서 그걸로 또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그 병사 가지고 또 이 낙양으로 스토리도 밀어. 알겠어 알겠어. 그럼 가차 잠깐만 가차 한번 모집해서 어.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모집 한번 가보실래요? 아까는 우리 다이아 했었잖아. 네. 군웅이 더 그 황금 카드 아니에요? 군웅은 이제 이런 거. 아 추궁이 무조건 나와? 추궁부인? 추궁 왜 이뻐? 시변법 하면은 사성 카드를 무조건. 아 추궁부인 왜 이렇게 이뻐? 추궁부인이 아니 저는 관우 좀 뽑고 싶어서. 가우는 가면을 썼어. 팬텀. 그러네요. 위국. 위나라는 또 위나라만 뽑을 수 있어. 촉한만 할 수 있고. 엄한 황충 관우. 판우 한번 뽑으실? 판우. 어? 초선 여포 사마의 과과 이것도 땡기는데. 한번 해봐. 촉한이 근본이지. 한 번의 개봉하기. 이 안에 하나는 있단 말이죠. 저는 효과, 그대를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촉한인데 왜? 포함돼 있다는 뜻이. 관우 나왔다. 나왔다.
제가 돕겠습니다. 소년 유비도 있어. 얼마나 많은 유비가 있는 거야? 소년 유비면은 그 철골. 나는 저런 수레를 탈 거야. 뽕나무 밑에서 그때 유비. 그때 유비. 그리고 그 헬퍼 만화에 나와. 그때 살골, 살골. 어? 살골. 싸움 선천적으로 잘하는 거. 아, 그냥 뼈 자체가 유비 패왕설. 아, 철골은 그 뼈가 철로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울버린처럼 아담한티움. 야, 와~ 이게 판우지. 근본이다. 이거. 이게 판우야. 이거 멋있다. 98이야. 미쳤다. 이거는 뭐. 모든 병종을 억제해. 억제. 억제해. 무신 강림. 마량돼서 백미. 백미. 야, 눈썹 봐. 구미호 같다. 구미호. 백미 최량. 아. 마씨 오형제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해서 마씨 오형제가 다 뛰어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것을 중에서는 백미. 백미라고 마량. 불렀다. 장포. 장포. 좋은데요? 관봉. 난 관붕인 줄 알았어. 관붕이요? 관봉. 관우의 딸. 보통 이제 그 관봉이라고도 하지만 그 관음병. 관음병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아, 관우 뽑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 한 번 더. 유비 어른 유비 원 없이 뽑을 수 있어요. 넣어 주셨어. 위원이 나왔다. 위원. 예. 감령. 감령도 나와. 와, 수적. 딸랑. 딸랑 수적. 5호 대장군 모아서 금범정. 5호 대장군 출전시키기. 어, 미쳤다. 어때요? 미쳤다. 여기 이번에 잘 나왔어. 5호대. 달랑. 저 배신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이거 표현 너무 잘했는데? 총나라 깃발 아니야? 어, 총나라 깃발이야. 찢어졌잖아. 배신하. 와, 멋있다. 근데 웃긴 건 뒤에도 총나라 깃발이야. 아... 지도 촉인데 촉을 뜯어. 멋있어. 그니까. 일러스트가 진짜 멋있는데? 멋있어. 무력 96 장비.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그림이 중국 그 일러스트 그 세세하게 그린 그 어떻게 그려 이렇게? 너무 멋있어. 당양교회 고함이 그 장판파 얘기겠죠? 예. 네. 그 저거 드라마 봤어요. 신상구 장비가 와! 내가 여는 장비다! 이러니까 어. 상대방 그 위나라 그 기마병 중에 하나가 갑자기 훅 피를 토하더니 어. 죽어 그냥. 어. 그냥 소리 질러는 그냥 어, 드라마에서. 너무 우렁차서. 근데 역시나 좀 아쉬운 점은 아랫부분이 그 각반 부분이 네. 세인트 세이야다. 아. 성전사. 어, 아. 좀 너무 성전사 느낌이 좀 있다. 근데 너무 멋있어. 이게 멋있어. 그러니까 막 수호지의 일러스트 같은 거 있거든요. 중국 일러스트 진짜 멋있게 그린 거. 판타지처럼. 사실 판타지죠 이거 뭐. 마소. 겁정. 재능은 있었으나. 아, 아니 목 안 잘리려고 목 가린 거 봐. 읍참 마소. 야 잘라봐.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라봐. 잘라봐. 야 잘라봐. 어. 잘라봐. 응. 못 자르죠? 그리고 되게 무장처럼 나오네. 목이 일체형이야. 어. 못 잘라서 상투를 자른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그거잖아요. 머리카락이 목과 그 머리와 같은 단발령 때 막 그럴 때 차라리 목을 자르라고. 아 이런 거 다른 것도 한번 뽑아볼까? 군웅은 뭔데? 아 요런 땡기는 거 없나? 군웅은 아무것도 포함 안 되는 거. 원소 같은 게 나와요. 네임드 많이 나오겠는데? 여포도 있겠다. 어 좌자 필요합니까? 와 오각 선생. 근데 이게 아까 막 뭐 팡 떴잖아요. 이건 기본으로 주는 거고 안 기본으로 준 거에서 안 떴어. 관우한테 제일 먼저 베이는 아 얼마 지나지 않아 관우에게 죽었다. 이각. 아 이각 포스 있다. 멋있다. 비용군을 통솔한 동탁기와의 제일 대장군. 뭔가 강화 인간 같아. 네. 실험실에서 이렇게.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뉴 타입이 나오면 양산형이 나와 보통 인조로 만든 근데 좀 떨어져 부작용이 있어 그런 애들은 특징이 그래서 억제기 같은 걸 꼭 달고 있어야 돼 어 이런 거 어, 붙이고 있어요 센서 같은 거 그래서 원조보다 더 뛰어나거나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부작용이 있는 녀석 위대흑이 누구죠? 에? 핫대우 어? 위대흑이요
위대흑이요? 위대흑 몰라요? 전설 속의 신비한 인물. 위대흑. 전설 속의 신비한 인물 몰라요? 촉하는 맹장으로 허리 둘레는 십장이고 어깨 또한 매우 컸다고 하는 위대흑 몰라요? 나 처음 듣는데 진짜. 야, 위대흑을 모르네. 판다 얘가 위대흑이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포신. 하북상 포신. 황조 뭐 이렇게 있네. 고순도 있다. 고순. 고순은 윈터 솔저잖아. 비슷해. 비슷해. 약간 윈터 솔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 한 번 더 써 보자. 여포 나올 때까지만 보자. 아, 여포. 여포는 뽑아야지. 어. 멀리 들으니 순욱. 순욱이 왜 여기에 나오지? 아, 근데 이게 꼭 포함돼 있다는 거지. 이게 딴 것도 나와. 좋은 남자는 동백. 동백 뭔 줄 알아요? 동백. 내 이름은 장수. 몰라요. 동백 누구예요? 동탁 딸. 동백. 동탁이 딸이 있었어? 2차 창작에서 많이 나와. 손녀, 아, 손녀,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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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창작에 많이 나와. 동백이. 북으로 때리네. 장수. 장수. 아까 일러스트 다른 것 같다? 여러 장수가 있는 것 같아. 전풍.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왜 옆에 안 나오지? 위에 게이지 차면 또 죽. 여포 뽑기 맨 밑에 있대. 여기서 안 나온대. 아 그래요? 근데 나올 수도 있잖아. 알량 생긴 거 봐. 알량 뭐 무슨 네크로맨서가 진짜. 엄베코! 엄장군. 아 엄베코가? 엄장군. 동호의 더광. 엄장군 나왔다. 도고의 더광. 근데 더광인데 주먹이야. 너무 멋있는데? 엄장군. 아니 무력 84, 봐. 무력 84. 아니 일러스트만 보면은 꽝도둑. 아니 능력치도 좋은데요? 84, 74, 94면? 이게 덕인가? 통솔인가? 야씨 장현. 이거 흑산적. 진궁. 직산적인데 105, 102 옷을 입고 있어. 십자군 같아. 비연 장현. 진궁. 아 멋있다. 슬퍼 보여. 우수에 차 있어. 반봉. 얘가 팔 잘리는가? 아 죽으네. 무한국이 팔 잘리네. 아... 그거 한번 밑에서 뽑아보자. 밑에서 뽑아. 맨 밑에. 아 여기. 아 옆으로 이렇게 생겼네. 거의 그거가 생겼네. 그 뭐지? 루갈. 아 루갈이네. 루갈. 오로치 쪽이네. 오로치. 제가 있으니 밀림이라. 추경. 아 추경 맹에게 하네. 칠종칠금 이후 촉한의 귀의함대 절세민. 사냥칼. 싸우는 복장이 아닌데? 아군이 아 사마소. 각가 나왔어. 황금 각가. 황각가? 이런 각본은 어떻습니까? 어, 있잖아. 아까 있었지. 바둑쟁이. 한 번 더, 한 번 더. 장녀. 안 본 거 있어. 어 양수. 양수. 형이 좋아하는 양수. 양수. 눈새. 눈새. 백미. 종회 뭐 있었고 사마소 있고. 정원이 너무 크니 작게 만들라는 것도 양수가 했었기 때문에. 양수, 닭갈비, 갈비죠. 도적질도 재미가 없군요. 겜냥, 겜냥 해적. 찾아온 것은 금범저. 하고 싶어서입니다. 주고 맵을 짚어드릴까. 문빙, 문빙. 우금 있다. 우금. 우금? 방덕 우금. 방덕. 와. 방덕은 뭐 나니아 연대기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뭐지? 그 뭐죠? 왕자의 게임 이런 데 나올 것 같은데? 백마장군 우금. 삼장법사네요? 우금. 아 조인휘하의 부장이야. 다른 우금이야. 짭금. 짭금이 있어요 게임에. 짭금. 내 군마는 조홍 황금투구전설. 와 멋있다 이거. 근데 좀 외장 같이 나왔다. 외장, 그죠? 이게 일본, 이렇게 된 게 외장 같아. 일본 장군 같아. 어. 수많은 공을 세웠다. 뭐 부자 이런 거 나와야 되네. 짠돌. 미나라는 거의 지금 완성된 것 같은데. 하진. 대장군. 멋있다. 사실 이게 이 하진 부분은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도 안 읽어요. 다시 읽을 때 재미없어서. 재미없지. 그래서 보통 십상시는 넘기고. 그 18로 제후군 할 때부터 봐요. 그렇죠. 제갈량 사후랑 비슷하죠. 그렇지. 앞뒤는 이제 제 백정 아니냐? 백정 맞아.
어, 나왔다. 곽화는 이미 과거가 되었. 곽여왕. 지금부터는 뭐 하고 계신 뭐 하고 계신 거죠? 벨리 댄스 같은데. 벨리 댄스잖아요. 왼쪽에 같이 이제 춤추지.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너무 갇혀 있는데 네. 한나라 때부터 네. 한나라가 왜 부강했습니까? 왜 부강했어요?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 한나라 때. 당나라인가? 그 당나라. 아무튼 한나라 때부터 교류가 있었다. 천축하고.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미 이 아라비아 반도의 문물이 인도를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야. 왜냐하면은. 아라비아 상인이 활약을 막 많이 했어. 저기저기 여기저기 했을 것 같아. 아라비아가 막 고려 쪽으로도 이제 하고 하니까 분명히 그때 교류가 있어서 이게 알 것이다. 벨리 댄스 오자양 장합이라고 장합이다. 닌자잖아. 신호비. 아 장합이 좀 약간 좀 창작물마다 창작물 취급 이상해. 코에이 것에서도 무슨 뭐라고 그러지 막 이상한 막 웃음소리 막 하는 그런 캐릭터야. 아,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뭔가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인데. 장합이 진짜 언젠가부터 좀 약간 소년 동탁은 뭐죠? 아 한땐 이랬었더랬죠. 아니 얘 싹수가 싹수가 노래 안 좋은데? 노래 지금 노래 곽사 이각은 되게 멋있게 표현하는데 곽사는 그렇게 막 없네. 일러스트가 진짜 공을 많이 들였다. 멋있어. 재문이 조창 소년 조조도 있어. 조창은 기본적으로 다 노랗네. 아 조씨는 황수아의 분 어디야? 소년 조조. 아 조조는 무슨 그거 같다. 도저 로그 도저. 어. 그런 느낌이네. 아 여포 안 나와? 여포 한 번만 나와. 나오나요? 주공 여신도 견이. 굉장히 견이 아니요 이 초선 초선 건 주공을 위해 싸우는 것뿐입니다. 초선 다른 청은 다른 게임이야. 초선은 초선 스타킹을 신고 있는데 가토벨트인데요. 어 가토벨트도 하고 있는 통찰 한빙 배우 무력이 81이에요 한수 팔잘리죠 나중에. 잠깐만요. 네. 왜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전에 누구 뽑았었는데 또? 등파인 분? 어디 갔지? 등파인 거밖에 기억 안 나. 공손찬 두 개. 짐을 보고 쪼비. 무릎을 꿇지 않느냐. 포스 봐. 표정 봐. 이거 이미 싸우기 싫은 표정이죠. 이미 싸우기 싫어. 나 화 안 났어. 근데 표정인데? 말이 더 싸우기 싫어요 지금. 등에다 의욕이 없어. 거의 연가시 들어간 것 같아. 전위 이거 말한 거야? 등 파인 사람? 아니야 아니, 이렇게 파인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파인 게 아니래. 아 왜 안 나와? 안 나와! 나오라고! 아니 나 이거 가차 가차 하면은 아군이 열차했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돼. 아 어 헛전. 와 헛전다. 헛전 항상 이런 식이야. 어 약간 뚱보. 왜냐면 이게 뭐지 몸집이 이제 이게 살집이 이렇게 두툼하게 있다는 묘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왠지 어감이 저가 약간 좀 그 그죠 돼지 젖자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 있어요. 그 발기할 때 그 젖자 느낌 있어. 왠지 말도 이렇게 할 것 같아. 어디 있어 허저 허저 어디 있어요? 없네? 그 보너스 카드였어. 어, 이거 읽어줘. 죽은 제가 맡겼습니다. 어 그렇게 맛있으셔. 그런 느낌. 이 얼마나 우리 세대가 80년대 세대가 허영만 선생님의 나라라 슈퍼보드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맛있으셔. 신이 이미 사망이 주공의 믿음을 저버려야만 와, 진짜 멋있어. 곽가랑 하고 있나요? 와, 바둑 이 중국에서는 똑똑한 느낌을 주려면 바둑을 넣나 봐. 바둑이야. 아니 사실 너무 멋있는데 러스트? 이거 그리고 그 2차 창작에서는 제가 그냥 이제 대구선을 적었잖아요. 흑구선을 넣어. 약간 사마이는 어. 맞죠 맞죠. 흑구선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 꼭 보면 여기다 그 태극을 넣어. 어. 이 그 도교. 도교. 도교 문장을 넣어.
제발 여포. 저 장료 장문원. 와 장료. 근데 그렇게 막 멋있진 않은데? 너무 멋있는 일러스트가 많아가지고. 나는 멋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게 막상 그리면은 이렇게 연출이 좀 힘들어. 힘들어. 싹 긋는 이 연출. 곽호는 아 장보가 난 더 멋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여왕. 장보는 사실상 그거죠. 로빈. 어 로빈이야. 그러니까 보좌를 해주잖아. 장 그 사이드킥. 도처에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난을 일으켰다. 귀병 강림. 일러스트 진짜 멋있다. 어 누구예요? 아까 본 거구나. 이거 말한 거야? 등판? 아니야 다른 분이었어. 등판이 누구야 대체? 대충 다 나왔어. 아, 이상하네. 원소 빼고 다 나왔어 지금. 향양 군주의 도움이 필요한가? 손상향 아까 나왔죠. 병법은 갸우. 가면놀이. 속껏 속이는 것이다. 속껏 속이는 것이다. 유저들이 평가한 카드 평가는 없나요? 그거 보고 싶어요? 어? 아니 옛날에 어떤 카드 평가를 보니까 고만 좀 쳐나와라고 써있었어. 저도 옛날에 했던 게임에서 그런 거 있어. 제발 안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등급 낮은 것도 서러운데. 저 느린내나 풍기는 자식이 지기를. 알량. 알량. 아까 나왔었어. 동탁! 와! 아, 얘는 청년, 소년 때부터 싹수가 보였죠? 흉포하님. 동탁이랑 아, 초선을 네. 같은 부대에 배치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인가? 여포랑? 아 싸워. 근데 그런 재미있는 구성이 가능은 하겠네. 부장으로 넣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왔어. 과거는 이미 과거가 되었다.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거왕? 변부인. 변부인. 이거 말한 거야? 등판파인 거? 아 다른 분인데? 왜 이렇게 등판에 그 집착을 하시지?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리셨는데 어떻게 해. 신이 이미 노세하여 주공의 믿음을 저버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조자 효과 그대를 위해 몸을 바치. 조자요. 천첩춘화. 장춘화. 등에 화호 공손찬 서영 다 나왔죠? 아 여포가 이렇게 귀한가? 제발 여포님. 악진. 주공을 뵙습니다. 오부인. 손견의 아내. 이 그 나중에 오태우. 태후. 그래서 막 계속 유비 편 들어주는 막 속 터지는 그 아주머니 할머니 있습니다. 그 오나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비 얍살 맞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속 터지게. 동백 네 개 나왔어. 악진. 악진은. 악진 철권인데요? 카스이한데요? 테켄인데 테켄. 능력치 좋다 악진. 93, 81, 93.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나오나 봐 여포가. 어? 아니요. 이 초선이 바라는 건 죽음을 위해 싸우는 것. 능통. 다른 청은 대항의 시대네요. 제도. 제도. 술은 적당히 합시다. 그 느낌이야. 초선. 어, 이 정도로 왔나? 저 장료 장문원 기병에 능합니다. 기병에 능합니다. 손상형. 꼬람 반범 없죠? 아군이 여포 나왔다! 나왔다! 이런 각본은 어떻습니까? 와 공중에 떠 있어. 씨발 떠다녀. 너희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씨발 미친. 아니 날라다닌다고. 아니 뭐 계약을 했어 분명히. 뭐랑 초자연적인 거랑 계약을 했어 얘는 지금. 그니까 너무 멋있대? 어 눈도 뽑은 거 같아 지금. 뭐랑 계약 눈을 대가로 뭘 받은 거 같아. 얘 한번 출전시켜보자. 지금 바로 부대에 넣어서 한번 더 가봅시다. 너무 흥미로운데요? 미쳤다 지금. 우리 그러면은 그거 합시다. 그 훌라부대 해체하고. 왜? 아니 훌라부대. 훌라부대 있어야 돼. 아 훌라부대. 그러면은 저 아무튼 그 이 여포부대 하나 만들어. 동탁 여포 저기 초선으로 하나 만들어. 알았어. 그럼 찐원소 빼요? 어 찐원소 빼자. 저 이 언더독은 도저히 포기 못하겠어요? 이 주술사 팀은? 있어야지.
원스 나는 얘가 뭐 아까 뭐지 여포죠? 네. 찐원소를 빼야지. 원소 빼고 갑시다. 저. 원소 빼고 동탁 팀 만들자. 야씨 판우 와. 그 관우 넣어야죠. 촉촉 촉은 리더 바꾸든지. 어. 위대혁이 고만점 천하와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 여포가 사령관을 못해? 동탁 없어? 이게 아닌가? 동탁이 없어. 동탁이 왜 없지? 있네 동탁. 소년 동탁 말고 그냥 동탁 있을 텐데. 더 내려가요. 아니 이게 지금 전력 순이잖아요. 왜 여포가 위에 없냐 이거야. 그리고 얘는 총나라도 아니야. 위원은. 그러네. 지능이 낮아서. 아, 업글을 안 해서 안 나오는데 지금 300대라. 아니 업글을 안 해도 다른 애도 다 업글 안 했는데. 여기 있네. 여포도 있고. 동탁. 이전보다 낮다니까. 왜 그래? 너무, 지력이 낮아서. 너무 업글을 안 했어. 여포나. 여포를 리더로 한다고? 동탁으로 안 하고? 아 동탁으로 될까? 응. 동탁 밑에 있어. 그럼 스킬을 못 써. 스킬... 여포의 스킬을. 동탁 아 부장으로 넣어야 돼. 동탁을 부장으로 넣죠. 별로? 좋습니다. 짬으로 그래도 동탁으로. 여포는 그러면 여 여포 부장을 초선으로 할까요? 좋아. 수연. 아 레벨업 해야 돼. 아 안 돼. 얘 부장으로 줘. 형. 네. 대장은 원소예요. 원소 밑에 그럼 너 수행원으로. 그쵸. 천봉. 원술 넣고. 군사를 동탁. 군사를 동탁. 여기 옆포. 여기에 옆포. 어 안량 문추가? 문추가 없네. 초선으로 안 써? 아. 아 근데 원술 어떻게? 아 이거 어렵네. 많으니까 어렵네. 전략성이 이게 대단하네. 여포 넣어 일단. 여포 넣어. 초선 빼. 초선을 저기 넣어. 언더독 팀에. 아니 원술을 여포를 선봉으로 넣어야지. 그리고 부관을 원술로 넣어야지. 그렇게. 19인가 그랬는데. 저 남은 카드들은 다 갈아버릴 수 있죠? 네. 갈아버리고 싶다. 화웅. 아우 위대우. 여포 여포 여포. 그리고 여기 부관에 원술. 좋다. 여기도 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애 있어? 아니 그거 넣게. 자, 관우 장비 넣게. 아 그치 그치 초기지? 넣어야지. 수행원 교체. 찐 장비에 장비 밑에 관우? 관우 괜찮은 거야? 응. 순사 그리고 매초. 매초 서서 됐고요. 됐고요. 그러면 위나라에 걔 넣어야 돼. 그러면 군사에 서서. 어, 군사에 서서지 참. 서서 넣을까요? 황화령 넣을까요? 황화령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매초 능력만 반환 됐어. 그리고 사마이 찐조비. 넣어야죠. 사마이 찐조비는 견이 빼 일단. 사마이 넣어. 그리고 곽과 조인 양수 조홍 있었는데 조인 조, 조비 조 장료 있다. 장료 좋다. 장료 부관으로 장료. 장료 근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레벨 너무 낮은데? 못해. 귀엔장 못해. 할 수 있는데 일괄 레벨로? 한 번밖에 못해. 한 번이라도 해. 승관 쭈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거 드림팀이야. 드림팀이야. 아 이거 거기 넣어. 뚱보 넣어. 아. 정봉 빼.
정복 너무 강해. 여기 어울리지가 않아. 뚱보 센데? 아, 뚱보 세요? 예? 위대혹? 아, 위대혹 세? 위대혹 지금 17이에요. 밑에 지금 밑에 얘 세 배야. 아, 그럼 밑에 별 하나짜리 누구 있어? 별 하나짜리 아, 누구 별 있어? 하나짜리? 응. 한수? 한수 별 두 개. 아, 됐어 됐어. 그럼 거기서 거기다. 고! 별순. 별순. 네, 조지러 가죠. 아, 오나라 했어요? 감력 넣었어, 오나라에? 이건 뺄 수가 없어. 아, 뺄 수가 없어. 드림팀. 손상향 빼? 아니, 아니, 빼지 마, 빼지 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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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뒤졌다, 이제. 뒤졌다, 위험한 돌파, 고. 미치. 뒤졌다, 동탕 너. 장수랑 붙어요? 장수. 장수 뒤에 숨어있는 주모자를 조심하래. 뭔가 또 있을 것 같아. 죽여버려야지. 망쳐 모두 대작전? 고! 결받지. 이거 어때? 먼저 쏘고 슥슥슥 와서 가, 가도 해봐. 그럼 뭐 조금이라도 먼저 때려. 해봐. 창진이야 보통이. 얘는? 지금? 창창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말이 없는데 창진을 할 필요가 있어? 보통 봐봐. 궁병한테 당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으로 바꿔야 돼. 다 보통으로 바꿔. 뭐 이거는? 아, 창병에게. 이거는 원사지. 좋아요. 이거는 아, 재밌네 이거. 좌돌진이지 뭐. 다. 좌돌 우돌 다 해놨어? 네. 어, 안 됐어. 이렇게 우돌 해놨어? 오케이. 뒤졌다. 어? 어, 안 됐어. 얘구나. 좌돌진. 이게 우돌진. 창병 이외 모든 부대에게 돌격 데미지를 입히며 요격 당할 수 있어. 창병 아니야 상대? 여기. 어, 다 창병이네? 그 안 돌진 안 좋아. 하지 마. 그냥 보통으로 해. 돌격이나 보통으로 봐봐. 뭐죠? 요격 당했는데 안 돼 안 돼 보통으로 해 보통. 요격 당하니 보통으로 해 보통. 창병이 너무 많아. 그러면 망치와 모루가 아닌데? 아니야 할 수 있어 보통. 고. 고. 아니면 이거를. 원사지잖아요. 아, 창병 많으니까 이걸로. 고. 고. 전군. 나의 오른팔이야. 조조, 나 장수는 절대 이놈을 도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게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동탁을 괴멸시키기 전에 이런단 말이냐?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닌데. 네, 이놈. 조조를 돕는 자는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 적장 장수. 자, 좋다. 자, 오자마자 장비가 스킬 쓸 거예요. 음송. 아, 강하게 하기. 자, 올 때 지금이야. 봐봐, 늦잖아. 느리니까. 어, 얼음? 이 자식이 원... 이게 원소의 강화야. 녹아버린다. 우와! 밀려났어. 괜찮아. 우리나라의 영광, 해양과도 물공! 다 붙어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버프를. 밀어내고 있어. 우리가 워낙 강해가지고. 복병이 있나? 그리고 이때 약화, 주변에. 와 미친. 이때 얘가 이거 해야돼 붙어있을 때. 지금이야! 아 이거 손책 다 쓸어버리는거 소탕. 와 미쳤다. 손책이 짱이네. 손책만 써야지. 훌라맨 훌라맨. 아 저거 사기야. 훌라맨 한명 또 나 약화시켜. 아 약화시켰어. 남만에선 이렇게 싸운다고요. 손책 궁 소탕 쓸어버려. 쓱
끝났다. 9명밖에 안 남았어. 녹아버리지. 이때 장비가 붙어있잖아요. 장비가 강화. 주변 인물 강화. 말이 안 돼. 이 블라드네. 녹는 거 봐. 가우가 아무리 뒤에서 연병을 해도 안 돼. 이제 퇴각해야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뭐 아미맨처럼 다들 빠져버리네 그냥. 오른팔 하나 잃어버리다니. 전위, 모두 내 잘못이다. 전위. 빨리 갑시다, 죽음. 지금 가지 않으면 어렵게 만든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유우가 여기도 있네. 여기에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갑시다. 기가 막힙니다. 재밌다. 조조의 부고. 슬프도다 나의 장군이여. 그대는 대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이게 이렇게 스토리를 밀 수가 있어. 삼국지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여기 말했던 것처럼 영지 천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바쁘네 바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다? 여기에 배너를 여기서 띄워서 보는 실제 유저한테 하는 배너를 마치 이것이 중국의 기술이다. 이게 이것이 LED 기술이다. 황어령의 로봇공학 그리고 위나라의 이 낙양의 이 LED 기술. 이게 이제 그 환상적인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진상곡대전 투어 즐겨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원래 1시간 하는 건데 2시간 했어요. 벌써 2시간 됐어? 네, 진짜로. 아, 우리가 삼국 인물 열전에 1시간을 냈어. 이거 인물 뽑고 뭐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구성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재밌게 놀면 된다고 했는데. 삼국지를 알고 하니까 더 재밌는 설명을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임의 좀 흐름인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 그리고 캐주얼해. 확실히 성우들 연기도 되게 그간의 삼국지에 비해서 톤이 높아. 어느샌가 이 더빙이 기본으로 깔린다는 느낌이 좀 드는. 그리고 뭘 준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뽑기 전 사실 좀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뽑기 방송 이거 굳이 왜 이거 왜 보는 거지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너무 좋아해. 누구도 나올 때마다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 너무 이게 반가워. 삼국지가 되니까 좀 다르네 얘기가. 그리고 전투가 생각보다 전략적이야. 전략적이야. 허접하지가 않아. 그게 괜찮아. 재밌었어. 아무튼 주호민 이말년이었습니다. 진삼국대전 2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오. 실제로 중국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오. 주 선생님. 지리고 오시고. 저는 그 지리고 좀 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재밌었어. 이거 홍보 방송이 아니라 일러스트가 너무 이쁘네. 숨창맨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국지로 뭔가를 만들어서 오면은 침창맨의 환대를 받을 수 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아, 나 아까 진짜 한 시간 전부터 방광이 꽉 차가지고 나 이거 계속 먹었잖아요. 계속 뭐 이러면서 했어. 너도? 다녀오세요. 먼저 다녀오세요.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내 것까지 빼고 싶다. 먼저 다녀오세요. 먼저 다녀오세요. 먼저 다녀오세요. 먼저 다녀오세요. 오줌 싸고 오기. 아, 주호민 오줌 싸고 오기. 아, 방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안 써실 거예요? 아니, 주호민 오줌 싸고 오기. 네, 다녀오세요. 그럼 제 걸로 바꿀게요. 이제 갔다 오시면. 디디디 이이이 그다음에 뭐 할까요? 조민 작가님 오셨는데
롤? 롤 가르쳐주기? 롤 가르쳐주게 하면은 주호미 작가님 진짜 이 약 물어가지고 여기 피가 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양말 다 벗길 수 있어. 남은 양말 900개 900겹 그게 보고 싶다. 주호미 작가님한테도 물어봐야 돼. 펄펄펄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벌써 다녀오셨어? 이거 계정 이름 적으세요. 왜요? 라이어 바로 하기요? 아 일단 로그인만 해놓게. 이거 아, 없는 거? 아 없는 건가 보다. 나이트엘프 랍스터 낚시꾼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정 추가. 이제 롤을 연구해야지 롤을 이용한 계획을 할 수 있어. 이런 거 리신 이런 거 이거 맞아요? 네. 진짜 리신. 갈 걸. 그걸 못했어. 못했어도 모르니까. 알았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를 드릴 테니까 하고 계세요. 뭘 해요? 그러면 토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지리고 옵니다. 지리고. 구독 감사합니다. 레오치님 토크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어제 롤을 깔았습니다. 어제 휴면 계정을 다시 살렸는데 2011년에 휴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9년 만에 휴면 계정을 살려서 튜토리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 포춘으로 컴퓨터를 상대로 펜타키를 달성하고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AI와 이제 보전을 했는데 졌습니다. 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템을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거지 같은 거 무슨 낫을 들고 다녔습니다. 낫을 두 개를 사서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전황을 모르겠어. 지금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내 라인 보기만 급급해가지고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죽이는 거밖에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한 3시간? 두어 시간 한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예 잡생각이 사라지던데? 항상 느긋하게 하는 게임만 하다가 뭔가 막 빡집중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박과장님 감사합니다. 아 준혜원 된 거야?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스 포춘 해보고 그 다음에 가렌 한번 해보고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려고요. 챔피언 중에 스나이퍼가 있대. 맞아. 되게 멀리서 쏘는 애가 있다면서요. 근데 원딜이 쉽지가 않다고.
그리고 제가 옵션 이런 걸 뭐 만질 줄 몰라가지고 이게 뭐, 뭔가 쏠 때 직관적으로 저는 누르면 나갔으면 좋겠는데 방향 잡고 누른 상태에서 떼야 나가더라고. 그게 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많이 못 쐈어요. 스마트키 그거는 뭐 옵션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어 그렇구만. 그래서 지금 오늘 그걸 배워야 돼. 아이템을 뭘 사야 되냐 이걸 배워야 되고 어 싸움은 잘합니다. 아 그거하고 그 여기에 나오는 어떤 고유 명사들이 있어.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그 와드라든지 아니면 그 주 스킬창 옆에 있는 작은 네모들 약간 막 투명해지는 것도 있고 회복되는 것도 있고 그것들의 활용 방법 그런 거를 좀 모르겠어. 그리고 제 상태창 옆에 투구 그림을 보면은 무슨 통계를 볼 수 있대요. 전투 정보 그거 보는 법. 아 배울 게 너무 많잖아. 진작 할 걸 그랬어? 나 뭐 했지? 10년 그때? 2011년에 뭐 했지? 왜 안 했지? 아, 2010년에 결혼을 했군. 아. 2011년에 그리고 신간계 그리고 있었어. 바빴어 바빴어.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게임이 뭐 한 게임도 그렇고 저 뭐 포틀리스 뭐 하여튼 여러 뭐, 뭐 넥슨도 있고 뭐 많잖아. 대부분 지금 이제 하려면 휴면 계정이 돼 있는데 대부분 2011년 요맘때쯤에 휴면이 돼 있더라고. 뭔가가 일어난 거야. 그 해에 뭔가가 있었어. 일라오이요? 아, 그 영웅들을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그걸 해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영웅들 프로필 사진만 보고 관상만 보고 어떤 캐릭터인지 유추해보기. 뉴비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 관상만 보고 얘는 어떤 기술이 있을 것 같다. 관상 월드컵부터 하자고요? 아니 관상 아니 그게 근데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러스트 그림쟁이들은 그 캐릭터의 성격을 그 한 장의 그림이 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사진보다 이쪽이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틀렸어요? 가라엔 같은 경우는 제가 하기도 전에 우직한 탱커같이 생겼다라고 했거든? 근데 우직한 탱커 맞던데? 그런 것처럼 딜러예요? 암튼간에
가라앉는 얍삽한 칼잽이라고요? 창매는 왜 이렇게 안 오냐고요? 담배 피러 간 거 아니야? 최근에 본 영화가 뭐냐고요? 1917이요.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본 게. 코로나가 이제 그때 이제 창궐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아, 기생충 봐야 되는데. 아. 롤 캐릭터 관상 콘텐츠요. 뭐 얘기 오면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창면하고. 똥을 한땀 한땀.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 레벨이 5예요. 5. 레벨이 5야. 근데 인간 살아있는 인간하고 하려면 30이 돼야 된대. 침트브 카페에서. 언제 올려? 아니 할 수가 없었어. 제가 어제 AI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냥 일반 방을 만들었거든요. 다 나가. 들어왔다가 나 보고 나가. 들어왔다가 나가. 들어왔다가 날 보고 나가. 그래서 게임이 시작할 수가 없어. 아, 오셨군요. 왜 이렇게 신나신 거예요? 신 안 나는데.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제가 롤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잖아요. 네. 챔피언 관상만 보고 어떤 캐릭터인지 유추하기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몇 가지만 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냥 바로 게임하고. 알겠습니다. 적중률이 높으면은 재밌고 못 맞추면 재미없겠죠? 침착맨의 주호민 롤 챔피언 관상보기 관상보기 리그 오브 레전드. 지금 저를 가르치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행운이에요 진짜. 날 가르친다는 거는. 맞아 진짜. 주호민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야겠네. 무릎 위로요? 네? 무릎 위요? 자리를 바꾸고. 아, 아, 아니 아, 무릎을 쪼개면서. 그러니까 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가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아니 나는 그 무슨 사람과 영혼 도자기 빚는 것처럼 아. 가르쳐주는 줄 알았어 이렇게. 아. 뒤에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자 자 일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러스트만 보고 어떤 챔피언인지 맞추게요. 네. 후원 감사합니다. 그냥 이름까지는 알려줘요. 여기 써있잖아요. 세트예요 이름이? 아 이게 없네. 이거 못 누르네. 크게 안 나와? 이거 볼 수가 없게 됐지? 젠장. 가방 버튼을 누르라 했는데 가방? 여긴 없어 캐릭터가. 미보유 상품. 아 됐다. 자 카레는 알고 갈리오. 야! 뭐 같아요? 갈리오. 일러스트 이거 좀 못 보나? 갈리오. 엄청 딱딱하게 생겼는데? 예. 그 든든한 탱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 정답입니다. 다음. 갱플랭크. 아, 갱플랭크? 아. 뭐 같아요? 엄청 딱딱하게 생겼는데? 예. 그리고 그 와우에 나오는 그 드워프 그 왕 누구야? 아무튼 그런 애들 같은 무라딘 같은. 무라딘 같은. 무라딘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네. 해적이에요, 얘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포지션이 무라딘 같이 근접해서 망치 같은 걸로 뚜까 패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총을 쏘면서 술통, 그 화약통을 놓고 터트려 가지고 쏘는 열받게 하는 스타일. 아, 그렇구나. 네. 아, 이 방아쇠, 아니 방아쇠를 보여줬으면 총, 맞췄을 텐데. 네, 총. 틀렸네요. 아, 원딜이네. 원딜이고 네. 총을 쏴. 느려. 발이 느려. 발이 느려. 발이 느린데 원딜이야? 발이 느린데 원딜이야. 원래 원딜은 경쾌해야 되는데. 근데 느려. 근데 한 방 한 방이 준네 쎄. 샷건이야. 샷건이라는 것은? 샷건. 그러니까 광역? 광역이라기보다는 산탄. 어. 그러니까 광역이지. 어, 그렇지. 맞아요. 어, 맞아요. 들어갔어. 아, 이건 뭐 이건 근딜이죠. 예. 근딜이고 준내 느리고 예. 준내쌤. 맞아요? 이건 뭐야? 근데 준내 아니야. 근딜인데 다 벗고 있잖아. 방어력이 약해. 아니에요? 방어력 좋아요. 다 벗고 있는데? 빨라. 빨라? 막 이러면서 막 움직여. 근데 이거 하지 말죠. 그러네요. 준내 세고 준내 약하고 뭐 이거밖에 없어 보면 뭐 뭐 뭐 직업은 뭐 전에 직업은 뭐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준내 세고 준내 약하고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하자고 하지 마세요. 네. 게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난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하는 거 맞는지 봐요. 네. 어제 어떻게 했냐면은 게임 시작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용자 설정 게임 설정에서 비밀 비방을 만들어. 근데 양 어? AI 대전을 하세요. 그러면 인간 컴퓨터랑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들 인간이잖아. 우리 편이. 어. 우리 편은 우리 편도 인간이 싫어. 왜요? 욕 먹을까 봐. 욕 안 먹어. 어? 컴퓨터 대전은 욕 안 먹어. 그래요? 그것도 나, 싫다. 나는 그러면은 쥐개들하고만 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사용자 만들기. 어. 이게 맞습니다. 비번을 아무거나 해. 여기다 기계를 근데 키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챔피언을 할 수가 없던데요? 너무 적던데요? 형이 안 샀어요. 챔피언을 사야 돼요. 얘 뭐야? 비번을 치고 들어왔어. 미친놈이. 어떻게 들었어? 몰라. 그 다음에 시작. 이 캐릭터 이렇게 이대로 갈 거죠? 예, 네, 시작.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거밖에 못해. 형은 사야 돼. 나 뭐야 뭐야 닫아. 이건 블리츠. 이거요? 아니요. 내리기. 그 점 그 저. 자 하고 싶은 거. 어제 어제는 이즈리얼 했거든. 하고 싶은 거 사야 돼. 미스포춘 하고 싶은데 없어. 이즈리얼 하세요. 이즈리얼 해봤죠. 어제 해봤어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실려? 네. 소환사 스펠도. 잠깐. 뭔데 이게? 이거 뭔데 이게? 눌러요. 아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없구나. 원래는 점화랑 전멸을 쓰는데 전멸을 못 쓰니까 그냥 써요. 이게 탈진은 상대방한테 걸면 아! 일시적으로 약해져. 느려지고 공격력 이런 것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디로 가? 우리 편 지금 구성 괜찮은 거예요? 형은 아무데나 가면은 이 봇들이 알아서 빈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내가 어디 배운 게 있어. 여기 처음에 이걸 사야 돼. 처음에 이걸 사야 돼. 또라네 검. 맞아요? 또라네 검이랑 물약을 사야 돼. 그리고 산뜻하게. 어 좋아. 나 탑. 탑에 두 명이 갔어. 바텀으로 갔어. 바텀. 원래 원딜은 바텀으로 가. 그리고 아, 원래 원딜은 바텀이야? 네. 또 하나 배웠어 지금. 그리고 원딜은 바텀이다. 이게 튀어 나오기 때문에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요거를 제거. 이제 안 나와. 근데 뭘 사야 되는지 제가 추천해 준다며. 블리츠가. 어. 지금 그러면은 P를 눌러. 그러면 블리츠 원딜 눌러요. 시작 아이템 이렇게 사라고 써있죠. 아, 글씨가. 아, 그리고 어. QEWQ 순으로 스킬을 올려라. QEWQ 뭐 이런 식으로. 2가 비전이도 비전이도 앞비전을 많이 쓰라고 했어. 도망갈 때 앞비전으로 쫓아가서 그냥 뒤지게 패면 된대. 상대가 도망갈 때. 어, 그러니까. 근데 상대가 도망가지 않고 싸울 때는 앞비전을 아껴야 돼.
아, 그래. 왜냐면 나를 물 때 도망가는 용도로, 거리를 벌리는 용도로. 근데 어제 내가 한 방 넘기고 놓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때 앞비전. 그때 앞비전. 너 뭐 하냐? 가렌,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아이. 기계는 몰라. 그러니까 그 기분, 기분. 이것도 연습이야. 이것도 연습이야. 이것도 사실. 연습이야. 응. 다 내 솜씨야. 거들 뿐. 전진. 오, 평타. 평타. 봐봐. 이게 나왔어. 응? 특유의 뭐야? 왔다 갔다 그냥 때릴 것도 아니면서 왔다 갔다가 나오고 있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아. 떨어질 거면 아예 떨어지든가. 아예 왔다 갔다 돼? 그냥 왔다 갔다. 알았어. 왔다 갔다를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뒤로 그냥 무조건 가? 때릴 거면 때리 한 방 때리고 도망. 한 방 때리고 도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왔다 갔다만. 아... 앞뒤로 앞뒤로. 알겠어. 그럼 거리만 좁혀질 뿐. A하고 땅바닥을 클릭하면 스타크래프트처럼 자동 공격을 하기 때문에 뒤로 한 번 하고 A 한 번 누르고 뒤로 한 번 하고 A 한 번 누르고 이렇게 A를 누른다고요? A가 이건데? 네. 이게 뭔데요? 이 범위가 스타크래프트, 뭐야? 스타크래프트 평타 사건 뒤졌어.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 많아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뒤로 갈 땐 뒤로 가. 그렇지. 뒤로 갈 땐 뒤로 가고 그렇지. A를 눌러. 아, 뭐죠? 네, 일단 되죠? A는 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마지막으로 때리면 돈을 받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막타. 미니언 막타. CS를 잘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CS가 막타요. 아, 근데 어제 그 얘기 좀 들었는데요? 크립 스코어예요. 아... 하나 먹을 때마다 돈을 받을 때마다 1씩 올라가. 지금 형의 크립 스코어는 오른쪽 위에 5개 먹었어요. 좋네요. 나쁘지 않은 거죠? 가렌이 저쪽을 싸우고 있죠? 같이 가주면 좋겠죠? 가렌 너 왜 혼자 왜 그래? 아! 잘못 쐈어. 그럴 수 있어. 자, 때리고 때리고 싸운다. 도와줘. 그렇죠. 무기를 때려줘. 맞죠? 때리고 왜 안 나가? 이거는 그 도깨비방망이죠. Q. 왜? 미니언이 맞으면 그냥 멈춰요. 앞에 한 명이 맞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미니언한테 맞으면 W는 통과해. 근데 도깨비 방망이는 관통을 안 해. 비관통. 그렇구만. 미니언들이 자꾸 막아주고 있어. 그럴 때는 미니언보다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게 가능하군요. 도깨비 방망이. 아 지금 고정 화면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게 좋지 않아요? 하죠. 왜요? 딴 데를 못 봐요. 딴 데를 왜 봐요? 딴 데를 봐야 알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때리면 타워가 우선 공격돼요. 아 나를? 안 돼! 아! 그리고 타워는 한 방 때리고 두 번째 때릴 때는 더 센 데미지가 들어가고 세 번째 때릴 때는 더 센 데미지가 들어가고. 나 알았어. 이제 완전 알았어. 그래서 타워 앞에서 때릴 때는 때리고 빡빡 나가고 그런 식으로 사면 되죠. 아이템 좀 삽시다. 아이템 사고 여기 블리츠는 여기 나온 대로 사면 돼요. 여기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세 번째 줄 네. 보이는 대로만 사면 돼요. 그리고 저, 저 이거는? 물방울. 물방울. 물방울 뭐야? 세 번째 물방울.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아니, 세 번째 물방울. 이거? 응. 그거 눌러봐. 재료템 있죠. 어. 살 수 있잖아 지금 돈이. 그런 거 사. 아 재료를 사서 만들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쓰고 싶어요? 스마트 키가 뭐죠? ES 쓰는 거. 그리고 스킬 있죠 아래. 네. 이걸 다 눌러요. 이거요? 네. 어 뭐야? 이렇게? 어 이미 스마트 키인데? 다 돼 있는 아. 거였어? 뭐야? 아, 이거 누르면 떼면 되는 거구나. 떼면 나가는 게 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빼지? 사거리 표시를 풀리는데? 아 됐다. 됐어? 이제 해봐요. 이제 뒤졌어. 그러면은 사거리 표시가 안 되고 뛰면 아니 누르는 즉시 나가요. 봐봐요. 그러니까 즉발로 나가. 해봐 해봐. 그냥 이렇게 나가야지 어, 기술이. 돼. 근데 이제 사거리 표시 난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썼어. 뛸 때 나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족쇄를 차고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고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충 이 정도야. 그 카메라 고정도 풀었네요? 언제 네. 풀었지? 아까 풀려고 풀었어요. Y잖아 Y. 아, Y. 단축키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와. 그리고 저거 소용돌이 저거 골이 맞으면은 형이 평타를 치면 큰 데미지가 없더라고. 와. 두개 방망이 잘 맞춘다. 그래 억제기였어. 그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있으면은 자기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Y 효과가 있어. 나 완전 지금 억제가 완전 풀렸어요. 이제 좀 그 직관적이죠. 예. 그래. 이거 한 자식아. 아! 아! 두개 방망이 맞췄어. 두개 방망이. 들어가 들어가. 타워를 때리다. 타워를 때리는 거는 형을 때리지 않는데 이 안에서 저 원 안에서 챔피언을 때리면 형을 나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적군으로 간 적을 형을 먼저 때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타워만 조져야 돼. 타워 조져. 가렌 들어가. 뭐해? 가렌 뭐해? 가렌도 때리면 타워가 먼저 때리기 때문에 조심. 조심할 뿐. 아니 가렌은 왜 타워를 안 때려? 가렌이 타워를 때리면 저쪽 적이 가렌을 때리잖아요. 가렌은 막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격을 하면 타워가 때리니까. 오 잘한다. 안정적으로 때린다. 오. 오. 후퇴해야 돼. 후퇴해야 돼. 상대가 공격할 때는 비전이죠. 때리기 전에 벌렸으면 더 좋았죠. 네,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집에 가자. 좋아요. 가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아까 500원짜리 사 그거 재료. 집에 가면은 P를 누르면은 단축키로 상점이 열려. 그래서 재료를 사. 물방울을 바로 살 수 있어. 무친. 근데 물방울의 기능을 봐봐. 여신의 눈물 읽어봐. 뭐지 만화를 스킬을 쓸 때마다 최대 만화량이 증가해.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스킬을 계속 써야 돼. 이동 중에 계속 써. 지금도 써. 이동 중에 막 써. 이동 중에. 이도 쓰고. 스킬을 이동 중에 써. W도 쓰고. 만화 안 아까워요? 괜찮아? 근데 적당히 이제 찰 정도. 아, 적당히? 근데 이제 봐봐. 최대치가 1045죠. 네. 하나 써봐요. 예. 두께 방망이 한번 써봐. 1049가 됐죠. 아~ 40 올라. 계속 낭비하면서 다녀야 돼. 왜냐면 얘는 만화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여신의 눈물을 통해서 아 강화해야 돼. 강화한다. 아 오케이. 우디를 여기서 잡는다 내가 한번. 우디를 일로 와 이 자식아. 오 두께 방망이. 이거 평타 때리고. 때리고. 오 두께 방 옆으로 해가지고 있지. 좋아. 와 두께 방망이. 어 두께 방망이 잘 맞춰. 이즈리얼의 재미. 저 우디르가 형을 누르고 있어. 우디르를 어떻게 된 거야? 잘못 누른 거야. 가방이 혼자 싸워. 두께 방망이랑 어 비전 이동까지. 저 쫓아가야 돼. 아 근데 후퇴. 아 피가 없기 후퇴. 때문에.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아 피가 없어. 열받게 하지 마. 열받게. 열받게 하지 마 이 자식아. 아, 속도를 좀. 레벨업! 좋아. 피를 없어가지고. 궁극기. 근데 이거 궁극기도 스마트키인데 궁극기는 스마트키 풀까요? 궁이요? 네. 아니요. 바로 쏴. 바로 쏴. 바로 쏴. 나 바로 쏩니다. 섬세하지 못할 수도 있어. 스마트키의 단점. 빨리 나가지만. 눈도 깜짝 안 한다. 아, 가른 저기 좋더라고. 지금 이제 보전이랑 정글에 개입이 없는데 미니맵을 항상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5초에 한 번씩. 그 운전할 때 네. 사이드미러 보는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룸미러나 사이드미러 보는 습관. 한 번 더 한타 계속 터뜨리고. 어 그치. 궁극기는 아 궁극기를 쳤다 썼어 미친. 궁극기는 상대가 붙었을 때는 안 쓰는 게 좋아. 우왕 해서 DPS가 떨어질 때는 스마트, 멀리서 스마트 키를 하면 안 되겠는데? 궁극기만 뺄 수 있어요. ESC에서 R 아래 있는 거 있죠. 풀어 확인. 됐어. 뭐 사죠? 우왕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있던 거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 다 이거? 샀잖아. 875? 네. 875. 꽃갱이 사면 꽃갱이 사면 되는 겨? 그러면 875 꽃갱이 못 사면 옆에 네 번째.
이것도 살 게 없어. 그러면 사지 마. 오케이. 위험해 보이는데? 돈이 안 모여. 왜 돈이 안 모이냐? 내가 못 죽여서 많이 CS를 못 먹었어. 막타를 CS. 많이 못 쳤어. 상대방을 때리면서도 CS를 주워 먹어. 이 두 개를 동시에. 디오스의 공산주의에 길들여져 있어. 여기는 철저한 자본주의고 능력제야. 아, 벌써 그 본질을 파악했어. 주작가님은 이 게임의 본질을 파악했어. 그게 가장 큰 차이고 투잡을 하면 그게 사람들이 맞아. 내가 캐리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요소일 수 있어. 맞아. 상대도 때리면서 CS도 먹어. 아니 가렌 상대도 먹으면서 상대도 때리면서 CS도 먹는 거. 어려워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돈이 찰랑거려야 돼. 이렇게 막타를 때리면 돈이 찰랑거려. 될 거야. 그래 하나 먹었어. 약물 먹어도 돼요? 소환사 예 네, 먹어도 돼. 소환사 스펠도 쓰세요. D는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기 순간적으로. 근접한 상대에게 D를 쓰면 약해지겠죠? D를 써봐라. 상대한테 D. 사거리가 어느 정도죠? 대충 가까이. D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저기로. D요? D. 이 정도입니다. 이거 F는 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맞추기도 급급합니다 지금. 어려워. 쥐엔장.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 상대방 때리고 CS 먹는 것만 해도 충분히. 아! 궁극기 안 나갔지? R을 누르고 한 번 더 클릭해야 돼. 맞아. 상대방을 스킬을 잘 맞추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왜 안 나가죠? 하고 한 번 더 클릭하라니까. R을 두 번? 아니 R을 누르고 마우스. 아 이렇게 아. R 누르고 방향을 만들고 한 번. 옛날에 했던 띠는 그게 아니야. 포탑 방패가 사라진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때리고 그리고 우리 편 군사가 없으면 다 나를 때리겠죠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좋았어요. 영리한 플레이였어 방금. 이런 거 좋아요. CS를 먹으려고 했던 노력 보였어요. 네, 이거 부시고 말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페이즈에. 그리고 타워를 때리면 돈이 들어. 부십니다. 타워는 돈이 된다? 그리고 내가 맞을 차. 오 내가 맞을 차례 때 빠져나가서 안 맞기. 좋았어. 비전 이동으로 탈출하기. 응용력도 수준급이다. 막타! 막타! 이게 내 거야! 어 그렇지! 그래. 그리고 이것도 내 거야! 그렇지! 이것도 내 거야! 어 네, 그렇지! 좋아. 봐봐. CS가 하면 돈이 부자가 돼. 그리고 얘도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탈진을 걸어. D를 눌러서 탈진을 걸어. 당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따 붙어요. 나쁘지 않아. 가렌이 처리해줬어. 돈이 꽤 모였어. CS를 좀 먹었더니 돈이 잘 모였어. 그러면 꽃갱이? 꽃갱이를 사고. 꽃갱이 사고. 돈이 없습니까? 없으니까 일단 출동. 일단 출동. 그렇지. 돈 벌어오겠습니다. 아빠 돈 벌러 간다.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는 일을 쓰면서. 일을 쓰면서. 왜냐면 이동이 좀 합류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W는 쓰지 말래. 나도 이즈를 안 해서 몰랐는데 W는 만화 소모가 높아가지고. 너무 크대. 오케이. 그럼 QW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만화량을 늘려간다. 봐봐. 벌써 만화가 1387이야. 미니맵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좋아.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보고 있어. 일단 보라 그래서 보고 있어. 보는 습관 들이는 게 좋아. 어 보고 있어. 일단 봐도 보고 정보가 있어. 뭔지 몰라도 보는 습관. 아. 몰라도 돼. 막타 이거 내가 틀려줘. 막타 아, 이거 내가 줄 거야. 막타 이거 내가 준다. 아 하나 먹고. 됐고. 아 좋고. 아, 좋고. 상대도 때리고. 저 포탑 파괴 좋아. 들어가 들어가 이 자식들아. 들어가. 때리고. 우리는 나와. 우리 나와 이 자식아.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상대는 근접 캐릭터이기 때문에 근접 화면이 안 보였어. 시야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때 쇼핑을 해야 돼. 이거 사. 그렇지. 만화문에 샀어. 만화문에 샀어.
굉장히 좋은 팀. 가렌이 안 도와줬어. 안깨물기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지금은 와이드 스페이스바는 알려드렸는데 이게 집중하면 잘 생각이 일단 안 나. 이거 누르고 가면 안 됩니까? 와이요? 네. 한번 누르고 가세요 그러면. 아, 나 아까 카메라 못 따라가서 죽었어. 큐 쓰면서, 큐 쓰면서 다니고 E도 쓰면서 다니고. 와이 한번 눌러보세요. 불편하면. 지금 누른 거예요. 와이요? 어, 좋아요. 이미 폐하면 합법적으로 발굴 가능한가? 이게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습관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게 이 습관이 들면 치명적으로 불편해져 오히려 게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내 미니언들 다 어디 갔죠? 죽어가지고 저 CS 저거 아 잘 먹는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이 넥서스를 밀어야 되는데 밀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네. 강해져야 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해지려면 돈을 벌어야 돼. 장비를 채워야 되니까 네. 돈을 벌려면 상대방을 죽이거나 그 미니언을 죽여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이는 건 힘들기 때문에 네. 미니언을 꼬박꼬박 먹는 거를 최우선순위로 두면 됩니다. 그렇군요. 상대방을 때리는 것보다 미니언을 먼저 먹는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은 지금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때리는 것이 아닌 미니언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와서 그걸 때리는 게 아닌 아래 내려가서 미니언 먹는 거에 집중해. 아 그래? 아, 죽이고 싶어가지고. 안 돼. 죽이고 싶었어. 어디 있어? 이거 이런 걸 연습하세요. 마지막으로 때리는 거. 나 진발을 따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는 이 연습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연습이야. CS 먹는 연습이요? 왜냐하면은 네. 프로들도 네. 대회 있잖아요. 리그 전에. 연습 게임 열어가지고 네. 한 5분 10분씩 먹는 연습을 해. 몸 푸는 예열. 이거는 계속 해야 돼. 오지마. 우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D를 선생님. 눌러 D를.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상대방한테 D.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상대방한테 D. 상대방 클릭하고 D? 상대방 D 대놓고 D. 상대방한테 타겟형 스킬을 쓰는 거야. 아니면은 F를 눌러서 빨리 달리기. 탑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F는 뭔데? 안, 아니, 안 쓰잖아. F가 빨라지기. 아, 빨라지기가 있었어? 아, 이 도망칠 때 쓸 걸.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때나 도망갈 때, 거리 좀 벌릴 때 쓰면 돼. 나 신인가? 지금 한번 써보세요 그냥. 애플요? 응. 이 정도로 빨라져. 아, 괜찮네. 근데 소환사 스펠은 조금 이 풀이 한 3분씩 걸리잖아요. 그걸 감안해. E는 아 D는 느려지게 인스네요. 퀸 인스네요. CS 냈고요.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학살지 않았지. 아 저거는 영웅한테만 걸리나 보네. W요? 네. 그 대신 미니언을 관통하죠. 아 아픈데? 저 케일이란 친구가 점점 강해지는 친구예요. 아퍼. 그래서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 아퍼. 아파. 아파. 잘못했어요. 근데 형도 선생님. 때리면 아파. 나도 아파. 그래서 탈진 걸고 때리면 이게. 저 궁극기 필살기. 저걸 저기다 썼어? 멍청한 녀석. 시스 내 거야. 오케이. 잘 먹고. 잘 먹고. 아, 잘 먹고. 아, 계획 물론이지. 뒤졌어. 다 뒤졌어. 이거 우물은 먹는 겁니까? 안 먹어. 이건 그냥 타워 부서진 거야. 타워. 아, 타워 잔해. 잔해. 잘 먹고. 미니언들 뭐해? 형 혼자 싸워. 그리고 대포는 아까 90원 올랐죠. 이런 애들은 20원, 14원 올리고 대포는 일반 미니언의 아군이 당했습니다. 5개, 6개짜리예요. 그러니까 대포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딜 너무 세. 우리 편이 형한테 달려오고 도와줘. 고마워. 와주었구나. 쉔 고마워. 믿고 있었다고. 감사. 아,
집 갔다 올까요? 네. 내가 돌아오면 하자고. 감사합니다. 바로 살 수 있어. 저를 탈산합니다. 그리고 이지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좋아요. 이쭈길로! 이쭈길로! 그런 걸 중간중간 해주세요. 오케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응원 좋아요. 이런 응원 좋죠. 말로 하는 인간법. 응원 감사합니다. 이쭈길로! 지금 전황이 썩 좋진 않은데 제가 네 번 죽었네요? 한 명도 못 죽이고? 캐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E가 있죠. 유쾌한 반란 보여줘. 어시스트. 홀 넣었을 때 어시스트 같은 거. 감사합니다. CS를 이제 잘 먹어.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잘 먹어. 그러면 이제 심화가죠. CS를 잘 먹으니까 CS도 먹으면서 CS 먹을 때 여유 있으면 상대방도 공격하죠. 이게 완전 그냥 이것만 하면 그게 다잖아. 그게 전부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은 챌린저예요 그냥. 진짜로. CS 먹을 거 다 먹고 와줬구나! 미니언들이 이렇게 든든할 줄이야. 대포? 대포? 대포 못 먹었어. 대포는 뭐라고 했죠? 영양소가? 풍부하다. 미니언들 다섯 배 풍부하다. 미니언들 눈치 챙겨. 미니언들 눈치가 없어. 합니다. 야 미니언들 눈치 챙겨. 형이 뒀어. 형이 뒀어. 제압 되었습니다. 아. 딜을 디. 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대단한 거야. 알고 있었어. 딜을 써야 된다. 대단한 거야. 사요? 예. 당신은 알고 있었어. 답을 알고 있었어. 궁이 안 나가. 제압되었어. 궁을 R을 누르고 클릭을 한 번 더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궁을 스마트 키를 해드려요 다시? 아니. 그럼 안 보고 해. 궁 그거 하면은 막 비전 이동하려다가 쏘더라고. 성원 감사합니다. 뽑아놔야 돼. R키를 뽑아놔. 그 쓸 때만 조립해. 어. 그거 같지. 맞지. 네모 선장 막 핵미사일 쏠 때 뚜껑 오픈하고 쏘듯이 평상시 장관아. 프로들은 그렇게 해. 프로들은 그렇게 해. 맞죠? 그리고 R은 아무 때나 막 써도 돼요. 사실. 미니언 있을 때 한번 써보세요. 그냥 미니언 미는 용으로. R을요? 아 연습 좀 하자. 아 이거야 시원하긴 근데 하다. 근데 이게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요. 공격로 이렇게 되는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하면 뒤에 있는 미니언도 쭉 맞지. 그렇지. 그래서 라인 빌 때 좁은 길을 쌓으면 좋지. 어 잡았어요. 대포 잡았어요. 좋아. CS 먹는 거. 영양소가 몇 배다? 풍부해. 다섯 배. 다섯 배 풍부하다. 다섯 배. 치토스로 치면? 아, 양념 잔뜩 묻은 치토스. 대포는 영양소가 다섯 배. 수고 감사합니다. 자 포탑 이번엔 부수자고 친구들. 그리고 저 대포 있죠 미니언. 제가 있으면은 타워가 빨리 부서져요. 그러니까. 제 특기예요. 음성 변기야 되게. 숨은 기능이에요. 저게. 대포가 있으면은 빨리 부서져. 좋아 적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W는 대포한테도 아니 저 타워한테도 들어가요. 아 그래요? 놀랍게도. 자 대포 90번 잡았구요. 막타. 아 좋아. 막타. 좋아. CS의 황제야. 자 W를 타워에 써보자. 이어보자. 들어가면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저거를 터뜨리면은 됩니다. 이건 안 들어가. 짱맨이 500원 투자했어. 미니언들 눈치 챙겨. 형한테 대포 넘겨. 됐어. 아 좋아. 다섯 배의 영양소가 있다. 하단 공격로를 미니언을 앞세워서 열심히 부수고 있는 거지.
캐리라고 있는 거죠. 부시구가 부시구가 부시구 캐자. 딱 생긴 거 보면 어때요? 근접인데 개셉니다. 평타가. 딜을 걸어요. 딜. 어, 상대방한테 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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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고. 아, 제가 잡았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집중하자. 우리 슈퍼 미니언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억제기입니다, 저게. 티를 눌러 상대방. 아! 아, 억제기 파괴하는 거 너무 집중했어. 자, 우리 쟤는 광역으로 때려.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뭐 사요? 망치 사요? 망치도 사고. 제주가 아니죠, 아니죠. 어? 되돌리기. 되돌리기 뭐야? 이거? 아, 없었던 일로하기. 그리고 저 옆에 이거, 있는 이것도? 거. 아니 옆에 있는 거. 이거? 검. 이거 재료템 사. 됐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후원 감사합니다. 나 왜 0 0 킬이지? 어찌 많이 죽였는데? 세 번 도와줬어요 킬을.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고 싶다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무능력해서 지금. 그건 주제 넘은 생각. 그래? 아까 팩트 얘기했다. 감옥 간 애가 누구였지? 전풍. 전풍이야. 침풍. 예형. 예형. 이 구역 최고는 나야. 후원 감사합니다. 팩트 얘기하지 마세요. 자, 뭐나 볼까요? 타워랑 같이. 타워의 타이밍을 봐서. 여기서 이거나 한번 연습해 보자. 이렇게 볼 수가? 하나, 둘, 셋. 아, 아무무 안 맞았어. 아무무가 1mm 무빙으로 피했어. 고수처럼. 태국공 고수처럼. 아, 다섯 배 영양소. 아무무 군대로 붙어버려. 어, 피해 버려서. 와, 방금 뭐 있었어? 거리 벌리는 거. 거리 조절. 어, 뭐 있었어? 어, 이게 뭐야? 탈진. 뒤. 힘 느려져요. 공격력도 약해져. 빨라지기. F 쫓아가. F로 쫓아가. F 눌러. 와! 다 맞췄어 스킬을. 스킬 적중률이 이 맛이구만. 얘 잡고 가자. 얘까지 잡고 가. 어, 90원까지. 이제 집에 가. 5배 영양소를 합니다. 개이득 봤어 이번에. 엄청난 돈. 300원까지 추가로 봤어. 대포가 90원인데 대포에 무려 37. 뭐 사요? 이거 사요? 3배 연연. 아니 저거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3개를 합치면 저게 돼요. 하나짜리 무친.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샘. 이거가 있으면 엄청 쎄. 후원 감사합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적을 왜 못 막어 이 멍청한 놈들아. 이 미드에 지금 막 싸우죠. 아, 적에 도와줘봐요 한번 이번엔. 알았어. 형이 이제 세졌기 때문에. 알았어. 우리 아군들과 같이 싸워서. 알았어. 이길 수가 있어. 알았어. 알았어. 어디 있어? 잘 닦인 길은 미니맵 있는데. 내비 따라서 공격 제거해주고. 자, 도와주러 갑시다. 왼쪽. 궁, 다 모여 있잖아. 궁 장전 됐어? 와. 아군이 다녔습니다. 피해. 세 명한테 공격당했어. 녹아버렸어. 형은 거리 조절을 해서 계속 해야 돼.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니랬어. 죄송합니다. 이제 더 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 네 번째. 그 다음 거 네 번째. 이거요? 이제 사야 돼. 이런 거 이제 저런 거 사요. 이런 거요? 돈 되는 대로. 됐어. 이제 분리치료 깔면 이렇게 쉬워. 아이템 고민을 안 해. 빠른 사과. 3초 사과. 죄송합니다. 이번에 너무 아니랬네요. 아군이 앞에서 탱커들이 진영을 만들어주면 뒤에서 안전하게 기대가. 궁을 잘 쓰고 싶어. 궁은 한타 시작 전에 쓰던가 끝날 때 쓰세요. 막타로요? 지금 내 근처에 적이 있는데 궁을 쓸 수가 없어요. 답답해. 궁을 못 써서 답답해. 가만 두고서가 좀 과장됐던데. 거의 이거 마치 핸드볼에서 3분 퇴장당했다가 들어가서 빨리 전황을 받고 싶어서 바이바이 떨면서 가는 것 같아요. 어, 쟤 잡아줄게요. 이때 궁극기. 궁극기 써봐요. 궁극기를 여기서? 알.
끝까지 가거든 저거. 어? 잡았어? 야 이게 얘는 이런 식으로 아, 거리가 벌어졌을 때. 아 이거 사거리가 무한대예요? 네, 끝까지 가. 아 진짜 좋다. 그리고 쿨타임도 짧기 때문에 라인에다 그냥 쭉쭉 쓰면 그냥 지금 다 미드로 가는 데는 난 일로 가요? 미드로 가. 미드로 가? 이것까지만 밀고 이것까지만 집어먹고 미드로 합류. 아 이거는 저 챔피언한테 쓰면 안돼. 잘못했어. 실수 집중.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와 다 먹었어. 그리고 미드로 가 이제. 미드 일로 갈 수 있어? 강으로 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 골목길 중앙으로 가서. 근데 조심. 아군이 다 빠져. 어 뭐야 뭔데? 저 주새끼도 먹었죠. 주새끼. 예? 얘요? 발. 어. 얘는 온순해요. 공격을 안 해. 주새끼를 먹으면 이 강가에 와드가 돼요. 밝혀져? 아 오케이.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면 이동 속도가 빨라져. 가렌이 근처에 있네요. 이제 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격로 쪽으로 쭉 하면 저 미니언들 계속 쏟아져 있는 걸 다 맞출 수 있어요. 궁극기를 한번 써봐요. 됐어. 탈진 쓰고 기전이동 쓰고 F도 쓰고. 좋아. 아 잘했다. F도 쓰고 이동속도 빨라졌을 때 이제 때렸다 도망갔다 때렸다 도망갔다 도망가는 이제 빠져야겠다. 마스터이가 붙는 기술이 있거든요. 붙으면 끝이야. CS 좀 먹으면서 퀵하면서 지금 거리 조절을 통해서 때리는 거 아주 좋거든요. 피제이더 그렇지. Q 망둥이 그렇지. 잡았어요. 좋았어.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붙으려고 하면 떨어지고. 네네. 자 상대가 떨어지려고 하면 난 또 붙고. 네네. 일정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네네. 이 감각을 유지하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진짜. 그럼 비전 이동으로 피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귀환이 기본. 안 보이는 곳에서 귀환 기본. 아 그래서 내가 길 한복판에서 귀환하니까 다들 묻힌 귀환, 묻힌 페이커식 귀환 막 이러던데. 왜냐면 미니맵의 성인. 귀환하는 게 보이면 상대방에게 큰 정보가 돼서 형이 귀환했을 때 4대5 싸움을 걸어. 이거 먹어요? 저 완성템으로 가. 아 완성템으로 가도 되고. 가고 저 간성템으로 가고. 사고. 오케이. 아까 키를 먹어가지고 세졌어. 또 돈을 벌어서. 또 미드 했으니까 미드로 가. 아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미니맵을 봐야 돼. 지금 어디가 난리가 났는지 보면서 도와주고 궁극기를. 있어 지금. 많이 다 있어.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형이 합류하면서 되게 세졌어 지금. 아. 아. 못 맞췄어. 빡빵 쳤어. 캐릭 저쪽으로 가는데 캐릭 쪽 노려야지. 캐릭 캐릭 제 쫓아가는 게 좋아? 날개 천사. 왜냐면 아군이 한 명 있잖아 이번에 내비에. 같이 싸우면 2대 1이야. 얘 왜 루시안 왜 보는데? 형 만나. 어 저거 맞췄어. 와 봐봐 형 세대니까. 이럴 땐 쫓아가는 비전을 써도 되지. 앞비전? 그치. 말로만 듣던 앞비전. 천원 받았어. 좋았어. 말로만 듣던 앞비전을 썼습니다 제가. 거리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기본 태가 이제 나기 시작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궁극기가 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요 궁극기를? 일자로 놓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공격로가 끝까지 안 가잖아요. 저 끝까지 가서 이쪽 방향으로 하면 끝까지 가겠죠. 네. 지금 아 저기 싸우는 데까지요? 지금 당했습니다. 일단 탑을 좀 밀어볼까요? 될 거면 여기서 써봐요. 여기서요? 여기서 일자 이렇게 간다고? 수평으로 쓰면 저 끝까지 가잖아요. 네네네. 써봐요. 알겠습니다. 궁극기. 빠바바바 퓽. 이렇게 가잖아 지금 미니맵 봐봐요. 아 미니맵 보여. 그러면은. 코스가. 그 저 뒤에 있는 미니언 뭉치도 맞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데요? 자 가자 얘들아. 우리 대포도 있고 이 포탑 이번에 잡아. 이번 페이즈에 잡아 이 친구들아.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 편을 미니맵을 한번 봐봐요. 네. 클릭해서. 지금 우리 본진이 왜 저러죠? 그러니까 그 가서 도와줘야 될까요? 귀환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라니까. 보고 있어요. 아니 내비로 말고 상황을 보라고. 상황 어떻게 되는 거야? 뒤둘러. D를 눌러? 일단 저거 뒤둘러 쟤한테. D 누르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도 돼. 일단 가. 지금 싸우면 안 돼. 지금 싸우면 안 돼. 비전 이동으로 도망.
아니 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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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를 풀고 상대방이 어떻게 싸우나 보라는 거야. 미니맵을 아,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어 체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아 전황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가 도와줘야 될 거면 가고 안 도와줘도 애들이 버틸 것 같으면 나는 계속 가던 길 가고. 아,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아, Y를 누르지 말라. 아 알겠어. 이거 사요? 롱소드? 여기서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템이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그게 바로 이즈리얼이지. 그럼 나 중앙으로 갑니다. 지금 다들 중앙에 그렇죠. 몰려 있으니까 한번 봐봐. 그리고 여기서 궁을 써고 가. 그렇죠. 괜히 한번 써. 그리고 상대방을 봐봐. 상대방을 봐봐. 각을 맞춰서. 아니 상대방을 눌러봐. 상대방을 눌러보라니까. 여기 보고 대충 맞출 수가 있어. 궁극기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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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무친. 어, 이게 도움이 됐어. 이게 재밌어. 도움이 재밌어. 이게 도움이 됐어. 응. 이건 이거야말로 스나이퍼인데. 비전 이동 쓰면서 가. 이거 아니 포병이야. 포병. 당했습니다. 나 아군이 다 죽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한 놈들. 가만 안 돼. 아군이 다 죽어서 가만 안 돼.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이제? 우리 기지로 도망가야 돼.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바텀 라인을 밀어줘야 돼. 밀려 있으니까. 바텀 라인을 민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했죠. 싸우고 있을 때는 클릭해서 보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보려면 이렇게요. 그렇지. 이렇게 봐봐. 이런 걸 보란 말. 어? 밀고 있네? 아, 아니. 아군은 제 수비하고 있구나. 바텀을 밀겠습니다. 날 보려면 스페이스 봐. 전멸. 원딜을 이런 걸 CS를 다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 포텐셜이 제일 큰 캐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한다? 저쪽을 한번 눌러서 본다. 상황을. 챔피언들이 중앙 쪽으로 오고 있네요. 저 중앙을 이게 안 보이니까 얘네가 어디로 갈지 몰라. 중앙을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난 바텀 미는 게 아닌가? 이거까지 밀어야지. 이거까지 밀자. 그리고 상태를 봐. 이쪽. 죽네 싸움. 올라가. 이길 것 같은데? 궁 한번 올려줘. 궁 쏴줘. 여기로? 아니지. R 하고 이 방향으로. R 누르지 말고. R 누르지 말고. 당했습니다. 저쪽 상태를 봐봐요.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R 눌러봐요. R을 여기다가? 아, R 눌러봐. 이렇게 맞 될 수가 아, 있다니까. 아 여기에도 나와? 끝까지 가니까. 그래서 상대방 보고 궁을 쓰라는 거야. 아, 알겠어. 그리고 저쪽 3대 3으로 죽었잖아요. 네. 오른쪽 미니맵 위에 보면은 네. 내가 없어도 되죠. 네. 그럼 형 밀던 거 쭉 밀면 돼. 나 밀게요 여기. 좋아. 그럼 CS도 먹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저 억제기도 부수면은. 어? 저기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궁극기 써줘, 궁극기. 아니야, 지금 올라가. 그냥 올라가. 지금 궁극기 어떻게 할까? 여기다? 그냥 궁극기 여기다? 찌끄리기? 지금 꼭 찌끄려야 돼요? 왜냐면 풀이 빨리 돌아와. 1분 안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오면 계속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막? 근데 이미 이제 지금 없잖아. 아, 지금 내다버린 궁극기가 됐네? 자, 억제기. 이제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어. 조금 더 하면 어때? 그래봤자 저 타워를 부수지 마. D를 눌러서 약하게 만들게. D를 눌러서 약하게 만들게. 이거 때려. 개패. 저걸 쓰면 되게 약해져. 되게 약해져. 되게 약해져. 공격력이 그냥 양말 말해. 아저씨님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즈리얼. 그리고 저쪽 도망가는 와중에 저걸 봐. 눌러봐. 우리 편에. 우리 편 기지를 봐. 기지? 지금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봐야지. 잘 몰라. 봐도 몰라. 아 저쪽. 넥서스 쪽을 눌러봐. 완전 중심. 하나가 부서졌잖아. 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집에 갔다 가자.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적을 처치. 억제기가 재생성됩니다. 이 구역 최고는 나야. 탑 어때요? 지금 아군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타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이 저 슈퍼미니언이야 제스. 하지만 저것도 놀랍게도 돈이 돼. 영양소가 5배가 함유돼 있어요. 아 좋아. 죽이기 힘들 때 막타로 때리면 영양소가 5배 함유돼 있어.
그리고 상대방 우리 싸우고 있죠. 저기에 궁극기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궁극기 지원 한번 넣을까요? 괜히 한번 넣어. 날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젠장. 근데 이제 타워를 부셨기 때문에 네. 나도 합류. 나도 합류해줄게. 나도 합류. 이제 아군하고 같이 다니겠어. 알겠습니다. 애쉬가 저기 있네. 애쉬 죽일 수 있거든요. 레벨도 2렙 차고 형을 지금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리고 형은 때릴 때마다 피가 차요. 피읍이 있어요? 생명력 흡수가 있어요. 아이템 중에. 저기 앞쪽이가 곧 재생성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 궁극기를 또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하구만. 복잡한 상황이야. 근데 아군이 되게 잘해가지고 딱 지금 이겼어. 형만 감 끄셔야 돼. 얘들아 끝났어. 기다려. 막탄 내가 칠게. 막탄 내가 쳐. 저 가만히 있어봐. 넥서스만 푸시면 되지. 자 타워 저 넥서스 피 까이는 거 봐요. 형 피 때릴 때마다 개 많이 달죠. 끝났어. 형이 끝났어. 우리 편이 들기 치고 있었는데 형이 캐리해서 끝났어. 봇 버스는 처음 봤던데? 봇이 버스 태워줬다는데? 아니 형이 잘했어. 제가 캐리한 거예요? 에이 저 원 딜러는 정식 명칭이 뭔지 알아요? AD 캐리예요. 이름이 AD 캐리가 붙었어. 캐리가 가능해.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좀 보고 싶은데 결과 이게 결과인가요? 이게 통계인가요? 네. 상세 정보로 가보세요. 상세 정보. 그래프를 눌러보세요.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사람이 없어서 그래프가 안 나오네. 형은 3만 딜을 넣었어요. 이제 인간을 넣고 한번 보자. 한판 컴퓨터는 상대는 컴퓨터? KDA는 킬 데스 어시스트인가요? 네. 다섯 번 죽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일곱 번 죽고 여섯 번 어시스트 했다. 그래서 킬 데스 어시가 어떻게 되냐면 킬하고 어시를 더해요. 그럼 몇이에요? 18. 아니 킬하고 어시만 붙죠. 킬하고 어시만? 11. 11에다 7을 나누는 거예요. 11 그럼 그 수치가 나오죠. 네. 그게 킬 데드 어시 수치예요. 그게 몇이 돼야지 잘한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양호한 거 한 3 넘으면 양호. 3이 넘어야 된다고? 이건 데스가 좀 많았어요 사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근데 킬 데드 어시는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 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막 죽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돼. 너무 지금 타이밍에 한 번 더 해야 돼. 토할 것 같아요. 징징대지 마세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럼 토하고 오세요. 빨리 사람하고 빨리 하세요. 여기서 하나 보여주세요. 사람과 하는 거 한 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사람하고 빨리 하고 오세요. 사람하고 하고 싶죠. 아직은 아니야. 같은 편에 사람이 있으면은 전혀 뭐라고 안 해. 팀 그 그거에 공포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무도 형한테 관심 없어 진짜로. 보쩌는 대충해도 이기기 때문에 형이 뭐 잠수를 타도 뭐라고 안 해. 진짜? 응. 어떻게 가죠? 닫고 아래 X를 눌러. 게임 시작. 양말 아줌마님이 초대를 했네. 양말 아줌마님이랑 해요? 아니요. AI 대전. 그리고 입문. 초보로 할까 중급으로 할까? 중급 한번 해보실래요? 중급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강하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 찾기? 네. 중급이 좀 세긴 세거든요. 보시. 근데 아군이 사람이 훨씬 세기 때문에 다 깨요. 중급은 조금 세긴 해. 후원 감사합니다. 수락. 그럼 아까 했던 이지리얼을 빨리 고르세요. 어떻게 골라요?
이걸 다 때리고 이건 블리치니까 준비 완료. 그리고 캐릭터 보여. 인물을 수락하지. 이거 눌러요. 잠깐. 아래. 어디 가는 거라고? 뭘 이거? 눌러요. 다룰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네. 그럼 힐. 회복. 하나는 힐. 왼쪽 걸 힐. 이걸 힐. 어. 이걸 유치원. 유치원. 힐은 내 조금, 피가 차는 거야. 조금 차. 근처의 아군은 반절만 차. 광역 힐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더 다루기 쉬울 거예요. 상대방한테 탈출. 지금 이 지역격이 뭐죠? 정글. 나 정글 할 거야. 제다이 나이츠는 왜 망설이고 있는 거지? 뭘 고를까? 아하. 보전 아티스트가 있어요. 사람하고 안 하고 보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것도 있고 학살하는 재미에 취해서. 아. 근데 그것도 이 롤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후원 감사합니다. 게임 자체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재밌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보스를 잡는 게 시시하다고 느끼면 사람하고 싸우는 거고 시시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보스를 계속 해도 되는 거지. 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블리츠 뭔데? 사고 이거 사요? 응, 이거 사고 하나 사고 출 핀라인으로 가지고 아톰? 핑을 찍네요. 핑 찍는 거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뜻인데 무언으로 여기 오라는 뜻도 됩니다.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환영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줄로 가자는 얘기야 뭐야? 그쵸. 그런 의미죠. 외국인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미니언 생성까지 지금 외계 생명체 생선 인간이 어 저기에다 자꾸 막 제스처를 해. 저기 있지 막 손가락질을 그리고 자기가 가 있어. 그럼 오라는 뜻이지. 그럼 저 부시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자고요? 그럼 얘가 와. 그럼 같이 때려줘. 때려줘. 힐을 써야지. 힐을 안 써. 어려운데? 중급은 좀 약간 버거웠나? 아니 일단 탑으로 가요. 탑을 가자고? 탑에 한 명이 없어서 힐을 이번에 처음 들어가지고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 친구인가 봐. 좋죠 그럼. 지도 땅이 필요 없어. 친구랑 하는 게 좋아. 어, 감사합니다. 저기도 두 명, 여기도 두 명. 해볼만해. 해볼만해. CS를 중심으로 느려. 처음에는 느려요. 왜냐면 공격 속도 템을 안 샀기 때문에. 오 제대로. 하지만 CS에도 신경하죠. 오, 두께 방망이로 나가고 어딨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오, 잘 먹어. CS만 먹어도 완전 기본 방어. 라스비안 언리 영양소가 다섯 배. 좋았어. 그 형이 들고 있는 돌한 건 있죠? 네. 평타를 때리면 조금씩 차요. 미약하게 나가. 에너지를 흡수해. 자기가 준 피해. 1.3% 부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진짜 눈꽃만큼 차. 근데 차긴 찬다.
이를 통해서 피하고 그치 거리를 조절하고 두께의 방망이 한 번씩 그렇지 재밌었어 거리를 계속 조절하면서 때리고 때리고 두께의 방망이 한 번 치고 때리고 거리 조절하면서 때리고 그리고 2번을 눌러서 물약을 먹고 만화가 이제 없어요 저 잡았어 저 카르마가 우리가 많이 때려놔가지고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정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돌아갈까요? 그거까지만 짱 먹고 CS만 먹고 CS까지만 다 먹고 집으로 가자 푸시가 안 되네 그냥 집 가도 되겠다 만화가 없어가지고 푸시가 안 되니까 집 가도 돼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전투 중에 2번 누르면 피가 찹니다 물약을 넣고 피가 넣고 이거 살까요? 저거 사고 이걸 사는 게 낫겠죠? 사고 이것도 사고요 우리 그리고 저 신발도 안 사고 신발도 사고요 학살 중입니다 영수증 끊어줄 수 있지? 비용 처리해야 탑으로 주고 자 2로 이동 왜냐면 저 공격로 도착할 때쯤엔 쿨타임이 도니까 어차피 그리고 가는 중에 저쪽 싸우는 걸 본다 그건 못 봐 그건 못 봐! 그건 안 봐도 된다 중요한 건 아니다 아니 중요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다 때리고 CS를 먹는 게 좋을까요? 포탑 CS를 먹어야죠 포탑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CS는 먹어야죠 무조건 CS 거리를 조절하고 거리를 벌리고 그렇지 그리고 또 때려 네가 와 그럼 피가 닳으면 또 도망가겠죠? 그럼 쫓아가면서 때리기 그치 거리 조절을 계속 해줘 나는 아웃복서다 까엔나 때리디 거리 조절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비전 이동을 통해서 비전 이동을 통해서 이제 아끼고 비전 이동을 통해서 두께의 방망이를 CS를 중심으로 먹는 거 아주 좋다. CS 너무 잘 먹는데? 저거는 딱 봐도 제 스킬 보면 그쵸, 저 안에 그쵸. 있으면 아플 것 같아. 그쵸 위험해 보였어. 그 안에 탈출하면 돼. 위험해 보였습니다. 노래 부르. 거리 벌리는 게 지금 습관화가 됐어. 그거 두께의 방망이. 때리고 때리고. 그렇지. 두께의 방망이 때리고. 그리고 CS 소규모 교전이 끝났으면 CS 그렇지 넣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집중하세요 자자 집중 중해! 포탑 부셔! 흔들리지 마라. 그치? 저를 조절하면서 툭 때리고. 안정적이야. 에프를 한번 눌러. 집중하세요. 근데 침 조절을 하면서 때릴 수 있어. 두께 방망이 그렇지 그리고 제일 특기는 죽은 게 살아서 평타를 때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피가 줄어 평화가 함께하시죠 그러니까 같이 때려주면은 저는 그냥 특성이 제만 걸어 때리고 근데 만화를 다 썼어 젠장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부족해 전장 화신 미쳐 날 이제 집 씁니다 어떤 일은 내가 돌아오면 하자고
사고? 이 돈이 CS에 신경 쓰니까 되게 빨리 들어오죠. 그러네요. 저거는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가기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사지 마요. 네. 1호이도 휴도 중간 중간에 써주면서 만화 그거를 펑튀기 꼭 그 통을 늘려준다. 둘이야, 조심해. 우리 편이 왔어. 우리 편이 왔어. 우리 편이 왔어. 돈 덩어리 잡아야 돼. 아, 젠장. 위에 우리 편이 왔어. 아, 그래? 위에? 우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되나? 우리 편이 지금 위에 막 죽었어. 만화가 없었어. 전장이 찍었지. 더블 킬. 궁극기를 안 찍었어. 아, 나 궁극기 나왔어 이번에? 괜찮아. 아니 아까 쳤어요. 6레벨 궁극기를 찍었어. 쟤 잡을 수 있겠네. 그렇지. 거리 조절을 저걸로 하고. 쉽게 방법. 아, 오, 피했어. 죽어봐자! 그 먹을게요. 전장의 지배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실 한번 써봐요. 실이요? 이렇게 돼요. 오! 꽤 많이 차네? 오, 감사합니다. 그럼 싸우면 도와줘. 그럼 내 이럴 줄 알았지. 잘 싸우는데 소피야. 전사를 치라. 야 우리지. 궁극기 밀어버리기. 근데 이게 제때제때 쓰는데 1렙궁은 좀 너무 약해. 풀이 길고 그래가지고 상태가 좀 안 벌어질 것 같다 싶을 때 쓰는 거죠. 아. 거리 조절 F도 누르고 이제 내가 내 맘대로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그 안에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비전 이동 있으니까 좀 깝쳐도. 아, 젠장. 저 맞췄어야 되는데. 도망갑시다. 쇼핑을 좀 해볼까요? 돈이 엄청 벌었어. 선심 써서 하나쯤 사고요. 사고요. 다음에 삽시다. 좀 기다리면 살 수 있어. 여기까지요? 사파이어까지? 사고요. 가시죠. 시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예전에 내가 아니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제 라인이 저쪽으로 밀렸잖아요. 예. 저쪽까지 가자. 그냥 미드로 가요. 미드로 가자. 미드로 가자. 아버님 아군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나의 이제 달라진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탑으로 갈 걸 그랬나? 미드가 뭐 정리된 느낌인데? 고고고! 저 CS를 먹는 건 매너가 아닌가요? 저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싸우고 있을 때 같이 해주고 네? 이때부터 CS
그걸 먹는다는 느낌보다 약간 이걸 기억할 수 있어요. 뒤? 놀랍게도 영웅이었어. 그냥 죽어서도 계속 막 그걸 써요. 제 근처에 없어야 돼. 그래요? 예. 뒤끝이네요? 뒤끝이. 저런 친구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저쪽에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껴줘! 얘들아 같이 놀자! 끝났어. 같이 놀아! 다 같이 밀면 돼. 저 바론 먹는 미션인데 바론까지 먹으면 안 될까? 바론이 뭐죠? 바론이 근처에서 바론이 강가에 있는 괴인데 강가에 있는 괴인데? 저 모래시계 있죠? 네 눈여겨 네네네 눌러봐 얘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어디? 노란색 모래시계 강가에 강가? 아 이거 얘? 네. 여기서 태어나 해보 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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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Q W 궁극기 발사 와 좋아 오 좋아 Q 정말 Q 말파이트는 궁을 쓰 W 아 괜찮아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들 F 홍스팀 감사합니다. 온라인 카지노 큐브님. 잠깐만. 아웃스피드 싸우지 말고. 마무리. 마지막 적 끝났어. 3대 다 죽었어. 아 그래? 조금 느려. 나한테만 깎아준 거 다른 데서 떠들지 않을게. 곡괭이 안 샀나 내가? 샀어. 근데 왜? 체크됐잖아. 파괴했습니다. 곡괭이는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뭐 바론 잡으라고요? 바론이나 잡으러 가자. 바론은 혼자 잡죠. 난 잡을 수 있어. 직접 세상에 해버리자. 처치했습니다. 바론 한번 구경 가. 구경이나 가봐. 학살 중입니다. 얘야?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걸 먹으면 마나가 계속 차. 너무 뒤로 가면 얘가 돌아가 버려. 적당히 있어야 돼. 너무 뒤로 가면 집에. 해봤어. 만화를 마음껏 쓸 수 있어. 만화 차는 속도가 어. 아래 봐봐. 만화 봐. 쭉쭉 차죠. 어 그러네. 이거 바로 우겨. 바로 지금 얘가 바로는 아니었어요? 얘는 블루. 블루. 여기 여기 사는 애. 일로 와. 안녕하세요. 얘 바로는 아니야. 누구세요 그럼? 저 벌레가. 네. 벌레가 오염돼서 저렇게 됐어요. 끝났어. 오히려 이게 더 쉽죠. 이젠 통계를 볼 수 있겠군요. 이제 볼 수 있어. 잘한 팀원한테 하나 줘요. 안 줘도 되고. 제다이 나이츠가 많이 도와주셨어. 유쾌한 팀워크. 레벨업 올렸어. 공짜로 받을 거. 무모한 탐험가. 공짜로 받을 거. 무모? 무모한 탐험가 할 거야? 뭔데? 영웅 주는 거야 공짜로. 영웅을 준다고? 형 이즈리얼. 케이틀린. 아까...
케이틀린 받을까요? 이즈리얼이 지금 공짜 기간이라서 쓸 수 있는 건데 공짜 기간 끝나면 이제 못 써요. 케이틀린 별로? 네. 이즈리얼 받을게. 이즈리얼? 임무를 수락하지. 잠깐 어디 가는 거라고? 이즈길루. 뭘 많이 주시네. 뭐 한 판 했는데. 자 어디 한번 보죠 통계를. 이게 통계인가요? 네, 그거 내리고. 상세 정보. 그래프. 딜을 이렇게 넣었어. 이게 딜량이에요? 저 왜 이렇게 허접하죠? 왜냐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대 싸우는데 합류를 많이 안 했으니까 라인전에서 든 딜이 달아서.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팀 기여를 했다 안 했다가 꼭 그 정비례는 아니에요. 어떻게 35,000이 나오죠? 쟤는 꾸역꾸역 넣었지. 쟤는 딱 보니까 되게 오래 한 사람. 딜 꾸역꾸역. 저는 오늘 한 게 세 번째 판이었습니다. 누구지? 내 밑이 있어. 누구죠? 마스터이. 마스터이는 어떤 캐릭터죠? 잠자리. 엄청 강한 칼이 있는데 몸이 엄청 약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35,000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7을 1로 나눴어요. 킬 대도시가 7이지. 7이에요. 그쵸. 기가 막힌데요? 훌륭한 거죠.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더 좀 해봐야겠네요.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아요. 100, 오늘 100판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CS 먹기. 그 다음은 거리 유지? 거리 유지. 미니맵 보기. 미니맵 오, 미니맵 5초에 한 번씩 보기. 이거 아군이 때리면 호응하기. 호응하기. 이거는 제가 이제 강조를 안 했는데 CS 먹기가 최우선이라. CS 미니언 대포 미니언은 영양소가 5배. 5배. 내가 미니언을 때리고 있는데 같이 있는 내가 상대방 챔피언을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니언을 쳐. 뭐라고요? 그게 상황마다 달라. 우리 편 서포터가 상대방 챔피언을 쳤을 때 그냥 견제한 거면은 그냥 CS만 먹어도 되는데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같이 싸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해야 돼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군이 때린다고 해서 호응할 필요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호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카메라 고정을 풀어야 나쁜 버릇이 안 된다. 그렇다. 그 정도만 하면은 챌린저 갈 수 있습니다. 챌린저가 뭐예요? 참고로 저는 브론즈입니다. 챌린저가 뭔데? 아이언 부실 골플이잖아요. 아이언이에요. 맨 아래. 지금 전 아이언 밑이에요? 랭크가 없어요. 네? 형은 그 아 무적자예요? 수능을 안 봤어 아직. 아 그 뭔지를 몰라. 아 고 1이야. 그냥 뭐 점수가 없어 그냥. 총든 농부래. 드래곤볼에 나오는. 몰라 그거는. 아 제트 전사가 아직 아니야. 아이언. 아. 그 위에 브론즈. 그 위에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 어디세요 지금? 저는 부산계. 브론즈야? 네. 낮은 거 아니에요 되게? 높아. 부실 골플. 굉장히 높은 경제예요. 그러니까 브론즈랑 부산계는 좀 달라요. 브론즈가? 브론즈 부산계는 뭔데요? 실버에 준하는 브론즈. 천상계. 브론즈의 천상계. 실버가 찐이라 그랬는데. 누워래. 의중인가? 아니 롤 만화 봤는데. 형 실버가 찐이야. 이러던데. 그건 실버가 하는 말이야. 어 실버가 하는 말이었어. 그리고 자기 만화 그릴 때 골드로 그려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형 나 골드로 그려주면 안 돼?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냐하면 그걸로 대리를 하는 사태가 아니라 돈을 주고 내 티어를 올려달라고. 어차피 즐기는 건 똑같은데 MMORPG처럼 장비를 먹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 계급장을 따달래. 내 게임 내용은 변하는 게 없는데. 그건 좀 그렇죠. 그게 엄청난 그 유행이었었던 시절이 있었어. 아무튼 재밌어. 근데 왜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뭘요? 히오스 할 때보다. 안 그래요. 아니요? 히오스는 재밌겠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같이 하는 사람.
롤에 다 있어. 이제 아시겠습니까? 피어스 생각은 안 나시나요? 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총나라 생각은 안 나시나요, 유선님? 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네. 제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네. 숙제. 매일 평일에는 방송을 켜서 다섯 판 이상 그 아까 인간 팀 대 로봇 팀 있죠? 예. 그걸 다섯 판 이상 하라. 인간 대 로봇의 대결을 다섯 번 해라? AI를 다섯 번씩 조져라? 하루에. 하루에. 다섯 판씩 해라. 인간 대 로봇 다섯 판씩 지금 30분 안 걸렸죠 이번 판. 네. 빨리 17분 막... 걸렸네. 다섯 판 할 수 있지 17분이면. 다섯 판을 해라. 어제는 두 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판을. 그거를 전체가 AI 매일 같이 수련을 해야 돼요 지금. 아 매일. 지금 어떤 단계냐면 사람하고 대련하는 게 아니고 목각나무 쳐가지고 경험치 5까지는 오르잖아요. 목각나무 쳐도 울티마 온라인에서. 네. 그런 느낌이. 목각나무를 치면서 때리는. 그 타격감 연습. 때리면 얘가 이렇게 아프구나 연습. CS 먹는 연습을 좀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막타를 치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만약에 챔피언이 겹쳐 있어 우리 편이랑 그럼 CS가 이렇게 막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뭐 하나 때리고 있는데 막타만 탁 먹으면 얌체잖아 좀. 바텀 라인에서는 서포터는 무조건 안 먹으니까 형이 그냥 먹으면 되고. 다른 이제 게임이 중반부 넘어가면서 다른 캐릭터랑 같이 붙어있잖아요. 네. 그때는 라인을 빨리빨리 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먹든 상관없어. 그냥 스킬이든 뭐 평타를 쓰든 해가지고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아,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어 머리 아파.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머리가 뜨거워졌어 이봐. 만져봐 진짜. 진짜 핸드폰 오래했을 때처럼 머리가 뜨거워졌어. 네. 징그러워요. 뜨거워. 이제 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짤막한 주호미 작가님의 롤 체험기 보셨고요. 이거 제 거죠. 제 겁니다. 예. 그럼 더 좋아. 나 노트북 가져와서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아 롤을? 네. 그럼 인간하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 인간 둘에 AI 낄 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상대가 AI인 게 싫지 참.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깔려 있어 나중에. 나중에 기회 되면. 아 노트북에? 저 노트북에는 두 개가 깔려 있는데 게임이 네. 하나는 와우요 하나는 하스스톤입니다. 그럼 인간 아니, 깔아 오시면 다음에 인간 둘에 로봇 여덟 마리 해서 하죠. 그것도 좋아요. 자, 그럼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이고 저희는 다음 주에는 어떤 오늘 목요일인가요? 내일은 뭐 하시죠? 내일은 그냥 게임하고 네. 저녁에 으깨기 리그가 있습니다. 아 재밌겠네. 저도 이제 끼고 싶습니다. 그 리그 나중에 이제? 시즌2 한다면 이게 마지막 회하고 아마 으깨기 리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네. 짱루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꼼짝없이 만화 그리는 날입니다. 그 인공지능? 네.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무슨 연습?
인공지능을 다섯 번 이기는 연습. 그렇죠. CS를 먹는 연습. 나는 네오다. 복창하세요. 네, 나는 네오다. 나는 네오다. 열 번. 매트릭스처럼 기계들을 조진다. 나는 네오다. 인류의 희망이다. 나는 네오다. 빨간 약을 먹어버렸다. 나는 네오다. 나는 이즈리얼의 명수다. 나는 이즈리얼의 명수다. 나는 이즈리얼이다. 나의 도깨비 방망이에는 자비가 없지. 나의 도깨비 방망이에는 자비가 없고 나의 궁은 화면 끝까지 가고. 플렉스. 플렉스. 자 그러면은 계속 검사를 할 테니까 네. 숙제를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인사하고 터지도록 하죠. 아, 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삼국지 게임도 재밌었고 롤도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뭐 있었나요? 아 우리 호캉스 가는구나. 월화는 휴방입니다. 네.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뭔가 일정이 정리가 되면은 월요일을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월요일 다시 월요일로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월요일이 항상 뭐가 지금 계속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정리되면 정리가 되면은 또 주호민 작가님이 연재가 끝났기 때문에 또 이제 그래서 둘이서 해야 되는 게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삿짐 나르기, 네. 암호 해독하기, 폭탄의 네. 채하기 네. 등등 그런 둘이 살 수 있는 웃긴 것들을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월요일에 재개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유도라지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